과 watch your take. 자, 이때 take가 동사가 아니라 명사야. 많이 쓰는 말이야. take가 명사일 때 뭐냐면 perspective, viewpoint야. 견해, 의견. 회화에서도 아주 많이 쓰는 말이야. watch your take. 네 생각이 뭐야 이 말이야. 아주 많이 쓰는 말이에요. 이 take가 perspective, 견해다. 너의 견해는 무엇이냐? 제목이 이거였고요. 첫 번째 부분. The issues. issue가 뜻이 되게 많은데 여기서는 어떤 주제, 쟁점, 사안 이런 뜻이겠지? issue. 발행물, 출판물 이런 거 다 issue잖아. 그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강이면 강이면 큰 본류가 있잖아. 그 본류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바다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 뭐 어디로 빠져나가. 그걸 어귀라고 하거든. 어귀? 그런 것도 다 issue예요. 이슈가 뜻이 이렇게 되게 다양해. 동사도 이슈고. 여기서 이슈는 뭐 우리가 다 아는 그 이슈야. 쟁점. 논점. 아까 제목이 뭐였어요? 이 글의 제목이? 너의 견해가 뭐냐? 뭐에 대한 견해야? 바로 주제가 여기 나와. 쟁점들. 이런 쟁점들에 대해서 넌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야. Are we heading in the right direction?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가? 헤드가 동사일 때는 어떤 방향으로 향하다라는 뜻이야. 헤드. 이것도 많이 쓰는 말이고요. 헤드가 뭐 동사 축구 경기에서는 헤드가 헤딩이야. 머리로 이렇게 공을 치다. 수능 독해에서 헤드는 전부 다 향하다라는 뜻이야. 어떤 방향으로 향하다. 타동사일 때면 향하게 하다. 자동사일 때는 향하다. 그래서 자동사로 쓰인 거죠. 우리는 향하고 있는가? Right direction. 오른쪽 방향 아니야. 이 right은 그냥 바른. wrong의 반대말인 거죠. direction. direction이라고 읽어도 되고, direction이라고 읽는 사람도 있어. 일반적인 건 direction이야. direction. 동사가 direct. 물론 direct가 읽어도 되고, direct가 읽어도 되지만. 여기서는 방향이고요. direction이. 길 안내라는 뜻도 있고, 길 안내. 명령, 지시. 뭐 이런 뜻도 있잖아. 그지? 또 되게 많은 단어. 다이어들이 벌써 많이 나오네. editorial opinion. editorial opinion이 뭐냐면 이게 사설이야. 신문의 사설. 사설. edit가 뭔지 알지 얘들아? edit가 편집하다죠? 이게 동사로. editorial 하면 편집의. 형용사로 편집의. 형용사일 때는 명사일 때는 사설이야. 뒤에 opinion 없어도 그냥 editorial 자체가 사설이야. 매일매일 그 신문에서 있잖아. 그날 이슈에 대해서 모든 그런 언론사에는 있잖아. 언론사에서는 사설 담당하는 그런 기자가 있어. 높은 직위란 말이야. 편집국장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 그런 사람들이 매일매일 쟁점에 대해서 자기 뭐 MBC는 MBC, KBS, KBS, 조선일보,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이렇게 바로 자기네 언론사를 대표해서 그 매일매일의 그런 이슈에 대해서 자기네들의 생각을 밝히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이번에 중2가 이 대입 제도가 바뀌잖아. 그치? 완벽한 입시 제도는 없기 때문에 입시 제도가 바뀔 때마다 말이 되게 많단 말이야. 이번 바뀌는 거에 허점도 되게 많아요. 좋은 점도 많지만 허점도 되게 많거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신문은 이렇게 생각한다 하고 그렇게 사설이야. 사설은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국어 선생님들이 사설을 많이 강조하잖아. 사설을 많이 읽어야지 이런 글을 쓰는 능력 아니면 어떤 논리적인 추론 능력 이런 것들이 발달한다고 사설 많이 읽으라고 하잖아. 사설이 영어로 editorial opinion이야. 줄이면 editorial이야. 사설 제목이 이건가 봐. 우리는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입시 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Should we continue TV talent shows? 이게 쟁점이네. 우리가 계속해야만 하냐? TV 탤런트 쇼. 탤런트가 재능이죠? 재능.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탤런트 쇼라고 해. 우리나라로서 미국, 영국,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아메리카 갓 탤런트 유명한 프로잖아. 그지?
미국은 재능을 얻었다. 재능 사람을 얻었다. 그거 비롯해서 오디션 프로그램이 지금 뭐 몇 년째, 수 년째 계속 인기를 얻고 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나라 좀 시들해졌어. 그치? 어? 너무 많으니까. 우리나라 그냥 뭐 하나 히트하면 그냥 다 따라하니까. 공중파 3사를 비롯해서 뭐 유선방송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방송사들이 그냥 죄다 다 그냥 오디션 프로 하나씩 만드니까 소비자들이 질렸지. 어? 시청자들이. 외국은 유명한, 아주 그냥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래 막 포맷까지 수출하잖아. 어? 그 아메리카 가탤런트가 뭐 브리티쉬 가탤런트 뭐 이런 식으로 다 전 세계에서 앞에 나라명만 바꿔갖고 다 지금 몇 년째 그냥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 이런 오디션으로 이렇게 연예인들을 뽑는, 가수나 배우를 뽑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야만 할까? 이게 바로 논제야, 이슈야. 이걸 누가 썼냐면 패트릭 댐프시라는 사람인데 에디터가 편집자야. 임칩이니까 이게 편집자 중에서 제일 높은 거야. 칩프가 뭐야? 어떤 그 무리의 우두머리잖아. 그치? 편집장을 영어로 에디터인 칩이라고 하는 거야. 편집장. 그냥 에디터면 편집부의 일원이겠지. 그냥 편집하는 사람. 인칩을 붙이면 편집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야. 편집부장. 주로 아까 얘기했지. 편집부장이 사설을 쓴다고 그랬죠? 6관은 항상 시험범위에 들어갔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송해서 중요한 관한 얘기야. Nowadays, 최근에 부사죠. Nowadays, these days, recently, lately. 오랜만에 한번 써볼게. Nowadays. These days. Lately는 늦게가 아니라고 했죠. 늦게는 그냥 late야. Late가 늦은도 되고 늦게도 되는 거야. Lately는 최근에. Recent가 형용사죠. Recently. Present가 형용사지. Presently. 그지? 자, current가 명사일 때 무슨 흐름이지만 형용사일 때는 현재의. 다 이거 이 부사들 엄청나게 많아. 최근에라는 의미를 갖는 부사들은 nowadays, 최근 들어서 talent shows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재능 있는 사람들을 연예인으로 선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부사고요. 부사가 이렇게 문장이 앞에 나올 때는 부사 뒤에 콤마를 찍는데 꼭 찍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찍는 게 원칙이야. 그리고 부사가 문장의 맨 앞에 왔을 때 이 부사 역할은 뭐니? 문장 전체를 다 수식하는 거야. 문장 전체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떤 애가 선생님 어떻게 부사가 명사 앞에 오나요? 부사가 명사를 수식할 수 없다는 얘기지. 무조건 부사가 명사 앞에 못 온다는 아니란 말이야. 이 그리고 이 부사는 이 명사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거야. 최근 들어서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들 관계대명사 위치 나왔고요. 위치 선의 회사가 탤런트 쇼즈 이거지. 그지? 요 전치사는 위치절에 뒤에 있던 게 앞으로 넘어온 거야. 구어체일 때는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지만 문어체 이렇게 글을 쓸 때는 뒤에 있던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으로 이렇게 넘어온 게 일반적이라고 했죠. 문어체 글을 쓸 때는. 그러니까 그냥 위치 뒤에는 얘가 주격, 목적격, 복격관계대명사니까 뒤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절을 온단 말이야. 만약에 위치 뒤에 나오는 절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어. 그 말은 뭘 의미하냐면 이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위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치? 이럴 경우에 이 전치사가 위치 앞으로 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자, 요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었기 때문에 불완전한 절이 왔었는데 요 전치사가 앞으로 가버리면 어때? 불완전한 요소가 사라져서 완전한 절만 딱 남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하면 그냥 위치 뒤에는 불완전한 절이 오지만 위치 앞에 이렇게 전치사가 오게 되면 이때는 완전한 절이 온다. 물론 이 경우도 무조건 완전한 절이 온다 이것도 아니야. 또 요 전치사 앞에 요 앞에 대명사가 붙어있는 경우들이 있어. 이 경우는 또 달라. 여기까지 또 얘기하면 여러분 헷갈릴 테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위치 뒤에는 불완전한 절, 위치 앞에 전치사가 오게 되면 그때는 이 뒤에는 완전한 절. 이건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야. The most talented, talented의 최상급,
형용사의 최상급은 더럽힌다. 가장 재능 있는 퍼포머. 퍼포머 뭔가를 행하다라는 뜻이잖아. 여기 탤런트 쇼니까 뭐 이 퍼포머는 뭐 노래나 뭐 춤이나 뭐 그런 것들 하는 거겠지. 뭐 마술이라든지 출연자라고 할게요. 그냥 가장 재능 있는 출연자들이 주어고요. Are selected. 출연자들이 뽑는 거야? 뽑히는 거지. 우승으로, 준우승으로 뽑히는 거잖아. Select가 선발하죠? 수동태가 되는 거 아니야. 출연자들이 뽑히는 거지. 심사위원, 저주에 의해서. 심사위원을 저주라고 하죠? 심사위원들이 Select 하는 거지. 퍼포머들은 이 저주에 의해서 Select 되어지는 거야. 당연히 수동태죠. Are selected. 이거를 그냥 Select. 아니면 아는 앞에 있는데 selected가 아니라 selecting. 현재 분사는 무조건 능동형을 나타낸다고 했어. 이러면 이건 둘 다 능동태니까 안 된다 이거야. are selected, are chosen, are picked. pick이 뽑다는 뜻이 있습니까? 같은 말. picked, chosen, choose의 과거 분사. by the viewers. 시청자들에 의해서 심사위원 투표도 있지만 시청자 투표도 있잖아. 그치? 시청자들에 의해서 선택되어진다. 자, 봐. 완전한 조라냐. 수동태 동사. 일단 얘들아, 수동태 동사는 앞에 주어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완전한 절이죠. 근데 뒤에 이렇게 행위작가이 다 있어. 완전한 절이지 뭐. 그렇잖아. 주어가 뭔가에 의해서 뭐뭐 되어져. 완전한 절이죠. 왜 완전한 조리와 위치 뒤에? 위치 옆에 전치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전치사가 어디 있었던 거냐는지 알 수 있잖아. 여기 있던 거야, 바로 여기. 여기 있었던 거야, 여기. 여기. 원래 이게 위치,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인! 이렇게 돼 있던 건데, 이 인이 앞으로 넘어간 거야. 우리 뭐 이런 연습은 많이 했어. 그러니까, 탤런트 쇼즈가 이 문장의 주어고요. 인부터, 뷰어스까지가 관계사절. 관계사절. 요 관계사절 끝에 있던 전사인이 앞으로 넘어온 거다. 자, 요 인을 빼. 그리고 원래 자리에 집어넣어. 그리고 위치에만 밑줄을 줘. 그럼 틀린 거 아니라 맞는 거죠? 자, 인을 원래 자리에 줘. 그리고 요게 인 위치 자리에 that을 줬어. tha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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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그러면 이거 맞아 틀려. 맞는 거야, 틀린 거 아니야. 생략도 될 수 있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으니까 전사를 원래 자리로 보내면 여기 that 위치 이걸 생략을 해도 된단 말이야. 생략 in. 근데 선생님이 말하지 않은 건 안 되는 거야. 다 틀린 거야. 우리가 같이 수업하면서 선생님이 대충대충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철저하게 꼼꼼하게 구문 정리 다 하잖아. 어떤 게 주어, 어떤 게 동사고 인들이 다 표시하고 시험이 어떻게 나온다까지 다 얘기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법 실력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걸 자기는 모르지.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그게 딱 찰 때가 있어. 얘들아, 큰 물통이 있는데 불투명이야. 큰 물통. 여기 꽉 채워야 돼. 나 신데렐라야. 콩쥐파지 콩쥐야. 여기다 물을 다 채워야 돼. 계속 갖다가 물을 갖다가 채워도 언제 찰지 몰라. 근데 계속 붓다 보면 딱 차잖아. 그러면 넘쳐. 그 순간이 온단 말이야. 영어 실력이 하나쯤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수학 실력도 마찬가지지만 중학교 때는 그냥 조금만 해도 성적이 쭉쭉 올라가고 그러잖아. 고등학교 때 그렇지 않은 거 여러분들이 느꼈잖아. 이제 좀 있으면 고3인데 이제 알잖아. 2년을 경험했으니까. 어떤 사람들 답답해 할 수 있어. 내가 나름대로 나 영어 공부 이렇게 많이 했고 열심히 하는데 왜 성적이 그대로지? 그게 아직 안 차서 그래. 안 보일 뿐인데 계속 이게 채워지고 있는 거야. 자기 실력이 올라가고 있는 거야. 딱 어느 순간에 탁 넘치는 순간에 있잖아. 갑자기 성적이 확 올라가. 그런 애들 되게 많아요. 선생님 얘기했던가? 명환이란 친구? 지금 저기 뭐야 길병원 응급실 그 저기 뭐야 지금 올해 1년차 의사. 그 친구가 수학은 좀 잘하는데 영어는 되게 못했어. 성적이 계속 걔 고민이 뭐냐면 선생님 되게 성실한 애거든.
전 영어 포기해야 되나요? 그런데 아니, 넌 언젠가 돼. 넌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안 하면 안 되지만 넌 열심히 하니까 된다. 2학년 기말고사 때까지 90을 못 넘었는데 3학년 첫 시험에서 내신 90 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항상 뭐 1등급이 안 됐어. 뭐 1등급, 뭐 2등급도 그때 상대평가였으니까 90도 못 넘었으니까 95, 96 돼야 1등급이었거든요. 근데 첫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찍은 거야. 그러더니 기말고사는 100점 맞았다고 했죠, 내신은. 어? 걔는 내신 성적이 별로 안 좋아. 근데 정시에서 의대를 간 거야. 어? 가천대, 길대. 그런 얘기 있잖아. 국어 하나 틀리고 수학 100, 영어 100. 과학 과목 선택이 두 개 틀리고. 총 세 문제 틀렸어. 가천대, 길대, 정시로 갔단 말이야. 그때 신성고 전교 1등보다 더 좋은 데 갔어. 전교 1등에 서울, 전교 1등에는 학교장 추천받은 서울대 그냥 그저 그런 거 갔는데 걔는 전교 등수를 따지면 10몇 등이었는데 13, 4등 그 정도 1등급이 안 됐으니까 근데 의대를 붙은 거야. 자랑스럽게 지금 예쁜 간호사 간호사 만나서 지금 어? 사내 연애하고 있어. 길병원 씨 찰 때가 있다? 그 얘들아 그때까지 잘 참아야 돼. 포기하면 안 돼. 오늘 포기하지 말란 말 많이 하죠. 내신도 최대한 학자까지 받아두란 말이야. 지금 등급이 여러분 대학교 갈 때 그때만 의미가 있지 몇 년 뒤에는 그 등급이 다 바뀌어. 어? 의미가 없어지고 등급 업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때 조금이라도 더 높은 등급으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어차피 등급은 올라가는데 한 등급이라도 더 올려야지. 자동으로 올라가는 건데 내가 노력 안 해도 그냥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어? 앞으로 3년 뒤에 주어가 얘들아 복수니까 복수동사죠? 자 여기 봐봐. 현재분사야. 현재분사 능동부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겠네? 여기를 are playing이 아니라 일단 수일치부터 해볼게요. is playing. 그럼 수일치가 틀린 거야. 이걸 만약에 어? are played. 수일치는 맞는데 응? 웬 수동태 갑자기? 최근 들어서 이런 탤런트 쇼들이 아 플레이 하고 있어. 역할을 우리 국어의 하다에 해당하는 그런 동사가 영어에는 굉장히 다양해. 어떨 땐 make, 어떨 땐 take, 어떨 때는 play. 되게 다양해. 어떨 땐 그대로 do. 역할을 하다 할 땐 무조건 play를 쓰는 거야. do 얘들아 do part라고 뭐 우리가 말하면 알아듣겠지. 그치 얘들 원어민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않아요. 역할을 하다 할 때 꼭 play 동사 쓰는 거야. play a part. 실험을 하다 할 때 conduct나 performance나 conduct 그치? on experiment 이렇게 쓰는 단어가 있어. 역할을 하다 role part 이런 탤런트 쇼들이 역할을 하고 있는 중이야. 뒤에 보이죠? 목적어가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이어야 돼. 근데 여기 are played 하는 수동태 동사니까 목적어를 할 수가 없지. in a new trend. 트렌드가 뭐니? 경향, 추세, 유행이지 뭐. 그치? in popular television. 아주 인기 있는 TV. 시청자들이 많이 시청하는 그런 TV의 새로운 트렌드에서 새로운 트렌드로 역할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까지 특별한 거 없고요. 접속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이 프로그램들 어? 지시어 나왔어. 일단 빛은 안 되죠? 뭐 프랑스어건 독일어건 있지? 이게 영어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건 뭐냐면 형용사형이 있잖아. 뒤가 단순지 복수인지에 따라서 형용사가 달라지고 뒤에 나온 명사가 남성형인지 여성형인지 달라져. 여러분들 불어나 독일어 공부하려면 영어에 거의 두 배 정도 힘이 들어. 모든 단어가 남성형, 여성형 있고 단수형이 복수형이 있어. 동사 변화, 영어는 어? 불규칙 동사들 여러분 짜증나잖아. 근데 영어는 규칙 동사가 압도적으로 많잖아. 불규칙 동사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중학교 때 다 외우잖아, 중2 때. 어? write, wrote, written 이런 식으로 give, gave, given. 근데 프랑스어랑 독일어는 규칙적인 것보다 불규칙이 훨씬 많아. 돌아버려요 진짜. 선생님 고등학교 때 저는 인천고등학교 나왔거든. 선생님 그리고
의대 갈 때 그때는 이과 애들도 제2외국어 필수야. 영어 외에 이과인데 불어 내가 불어 어? 했단 말이야. 서울대 가기 위해서 불어까지 했다고.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다행인 줄 알아. 아, 얘기를 왜 했냐면 영어에서는 형용사 형태가 바뀌는 게 꼴랑 두 개밖에 없어. this랑 that 딱 두 개야. 얼마나 좋아. this가 어떨 때 these로 바뀌고 대시 어떨 때 도즈로 바뀌어? 뒤에 나오는 명사가 복수일 때는 디스가 아니라 디즈로 바뀌는 거야. 대시 아니라 도즈로 바뀌는 거야. 자, 뒤에 프로그램들 복수니까 디스 쇼즈가 아니라 디즈 쇼즈야. 알았니? 이 사람 디스 퍼슨이죠. 이 사람들 우리 국어 똑같아. 이 지우개도 이고 이 지우개들도 똑같이 이야. 영어는 그런 거 없어. 응? 이 사람, this person이죠? 이 사람들 하면 these people 아니면 these persons, these로 바뀌는 거야. 뭐 이것도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야. 중학교 1학년 때 consider는 대표적인 allow형 동사야. consider는 문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좀 알아주셔야 돼요. 자, 일단 consider는 삼형식일 때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목적어 자리에 투부 정사를 쓸 수가 없지. 혼동하면 안 돼. 동명사 쓰는 거야. 목적어로 투부 정사를 쓸 수 없는 대표적인 동사 enjoy, stop, mind 그런 부류의 동사란 말이야. 이거 유명한 거야. consider ing 이거랑 헷갈려가지고 여기를 또 헷갈리는 거야. 아, 이건 좀 달라. 자, consider 목적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뒤에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말, 목적보. consider는 이렇게 5형식으로 굉장히 많이 쓰여요. 오히려 3형식보다 5형식으로 훨씬 더 많이 쓰여요. 이랬을 때 이 목적어의 능동의 동작을 나타낼 때 여기 투부정사가 와야 돼. ing 오면 안 돼. 어? 반대죠? 혼동하면 안 돼. consider가 수동태가 됐어? 자, consider가 수동태가 됐어? be considered. 그러면 주어가 고려하는 게 아니라 주어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고려되는 거지. 고려란 말은 신중히 생각하다, think나 마찬가지야. 주어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다라고 생각되어져. 이때 이 뒤에 주격 보호인데 이 자리에 투부정사가 와야 돼. 투부정사가. 그러니까 혼동하지 마세요. 자, 얘랑. 얼핏 보면 자 헷갈릴 수 있지. 이건 능동태잖아. 이건 수동태잖아. 능동태 컨시더가 능동태일 때는 뒤에 투부정사가 오면 안 되고 반대로 컨시더가 수동태일 때는 뒤에 투부정사가 와야 되는 거야. 그냥 이게 기본이야. 이거 말고도 컨시더 용법이 중요한데 이 정도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이 to be highly entertaining. 투부정사 보이지? 이게 목적보다 highly는 very야. 높게 아니야. 높게는 그냥 high야. high 자체가 높은 높게. 형용사 뒤에다가 ly 붙이면 부사가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다 그런 줄 알아 무조건. 어? 형용사 플러스 ly 부사 다 그렇지 않아. 일반적이라는 얘기 다 그런 게 아니야. 대표적이지. highly는 전혀 별개의 단어야. 대단하게, 매우 이런 뜻이야. 많은 사람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이 매우, 엔터테인까지가 동사야. 엔터테인이 누구를 즐겁게 하다 또는 누구에게 음식과 술 같은 거를 접대하다. 엔터테인, 향응을 베풀다. 향응이란 게 뭐냐면 술과 음식을 제공한다는 뜻이거든. 향응이란 말이. 엔터테인은 타동사야. 어떤 목적을 어떤 대상을 즐겁게 해, 재밌게 해줘. 어? 원래 여기서 나온 거야. 그 사람한테 맛있는 거 주고 술 먹이고 하니까 그 사람이 기분 좋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엔터테인이 즐겁게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엔터테이너가 남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니까 연예인. 엔터테인먼트가 엔터테인의 명사거든. 엔터테인먼트가 그게 연예, 오락, 어? 뭐 연예, 어? 그런 사덕 이게 되는 거 아니야. 자, 엔터테이닝 현재분사야. 현재분사는 능동의 의미를 갖는다고 했어.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엔터테이닝은 상대를
즐겁게 만드는 그런 뜻이야. 그러면 만약에 내가 상대에 의해서 내가 즐겁게 되어졌어. 내가 어떤 향응을 받았어. 접대 받았어. 그러면 엔터테인드지. 과거분사 써야지. 그치? 자, 여기는 저 프로그램들이,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시청자들을 엔터테인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분사 써야 돼. 엔터테이닝. 엔터테인드 하면 안 돼요. 선생님은 진짜, 선생님 별명이 뭐였냐면 어렸을 때부터 꼼꼼이야, 꼼꼼이. 그 니네가 보면 알 거야. 꼼꼼한 성격인 거. 어? 대충대충 절대 안 하잖아. 선생님 꼼꼼히 다 짚어줬단 말이야. 응? 선생님 항상 뭐라고 했어? 시험 끝난 다음에 비교해봐라. 학교 시험지, 출제된 거랑 수업한 거랑. 필기한 것만 일단 비교해봐도 되고요. 자기가 필기 놓쳤을 수도 있고 그랬으니까 영상 다 저게 증거 자료잖아. 한번 비교해봐. 그래서 우리 영어 선생님이 과연 실력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잘 찍어주는가 좀 해보란 말이야. 어? 그냥 아 무조건 나는 우리 영어 선생님 믿어. 난 무조건 믿어. 그래? 그것도 좋은데 꼭 비교해보란 말이야. 어? 그러면 어? 야 이거 작품 수업한 건데 내가 틀렸네. 어? 우리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구나. 아, 역시 우리 선생님은 잘 찍어주는구나. 그걸 본인이 느낄 수 있어. 그러면 선생님에 대한 신뢰감도 더 커지지. 그치? 다음 시험 볼 때는 어떻게? 어? 더 열심히. 영상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보잖아. 여러분들, 선생님이 꼼꼼하게 맨날 이렇게 찍어갖고 영상 올려놓으면 잘 안 봐. 어? 많이 보는 사람이 진짜 그냥 한 번 정도 보는 거야. 근데 정말 열심히 한 사람들, 어? 1등급 나온 사람들은 계속 반복해서 봐요. 그냥 한 사람이 보는 거야. 만약 어떤 반이 10명이다 그러면 10명 중에 한 사람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 거고, 자, 열 사람 중에서 한 세, 네 사람만 그냥 한 번 봐. 나머지는 안 봐. 왜? 어, 내가 필기 잘했어. 난 나름대로 자기가, 어? 수업 열심히 듣고 필기 잘했으니까 나중에 필기한 걸 이렇게 외우면 되겠지, 뭐. 시험 전에. 그냥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고 조금 조금씩 틀리는 거야. 2%가 부족하고 3%가 부족한 거란 말이야. 어? 다시 영상 다시 보고 그렇게 봤으면 그런 실수가 안 생겨. 절대로. 완벽해진단 말이야. 꼭 좀 그렇게 해보길 바래. 어? 일단 여기 이걸 어떻게 내냐. 투부 정사가 와야 되는데 투를 빼. 비. 비잉. 얼라우형 동사라고 했어. 컨시더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이 매우 엔터테이닝, 엔터테인드 하면 안 돼. 그들을 아주 즐겁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나는, 자, 여기, 요걸 우리가 통념이라고 하는 거야. 통념. 많은 사람들 나왔잖아. Many people, some people, most people. 이런 말이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이,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 나오면 그게 바로 통념. 통념이 뭐야? 보통 사람들의 생각. 통이 보통 할 때 통이야. 념이 생각념이야. 영어에서의 통념은 굉장히 중요해. 왜 굉장히 중요해? 통념을 왜 말할까? 왜 필자가, 화자가 보통 사람들의 생각을 왜 말해?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걸 대비시키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일부러 대비시키는 거야. 영어로 된 글들은 이런 전개가 상당히 많고요. 이런 전개가 진부한 게 아니라 이게 거의 정석이야, 정석. 그렇게 전개를 해야 좋은 글이 되는 거야. 응?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알고 있어요. But, however, 그러나 나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들어있는 문장이 주제문이야. 선생님이 그러다가 들어있는 문장이 주제문이라고 맨날 얘기하잖아. 그게 이런 전개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런 거야. 통념이 나오고 통념을 통념의 비판이라고 해. 그러나! 그런 주제가 나와. 우리 그런 글들 수도 없이 많이 봤잖아. 여기 뭐 그러나 없는데요. 저 와일이 그러나 역할하고 있잖아. 뭐 많은 반면이니까. 여기까지가 통념인 거야. 이런 거 아는 사람은 그냥 주제 끝! 이것만 읽으면 주제인 거야. 주제, 제목, 요지 이런 문제. 하미추론, 빈칸추론 할 때 그냥 끝! 그러나가 이런 문장이 주제니까. 뭐 이건 구구절절히 읽을 필요가 없어. 나는 강력하게 믿고 있다. 주제가 뭐냐?
주제가 필자의 화자의 생각, 믿음. 그제? 난 이렇게 믿어. 난 이렇게 생각해. 그게 주제야. 요지고 제목인 거야. 요지 주제 제목이 뭐 거창해? 요지 주제 제목이 글을 쓴 사람의 생각, 글을 쓴 사람의 신념이야, 믿음. 나는 강하게 믿고 있다. 동사 뒤에 되시니까 접속사죠? 대니아가 명사절이겠네? 빌리브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자, 어떤 절이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해요? 명사절이니까 그런 거야. 요 대선 명사절 접속사로 생략할 수 있고요. 데이, 그들이. 그들은 many people이지. 강하게 믿고 있어. 그들이 should be built. 아, 그들이 people이 아니네. 미안. 요 데이가 did shows예요. 나는 강하게 믿고 있어. 그것들이, 이런 프로그램들. 복수잖아, 복수, 복수. 그러니까 데이로 받았잖아. 짜잔. 및. 대명사의 주일치. 요새 특히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대명사가 왜 중요하냐? 선생님이 이것도 얘기했다. 대명사가 나올 때 그냥 어떤 친구들은 그들은 그것들을 다 휘넘어가. 그러면 안 된다고 했죠. 이 대의가 뭘 가리키는지, 이게 사람을 가리키는지, 사물을 가리키는지, 얘가 지금 복수 형태잖아. 얘가 정확하게 복수명사 뭘 가리키는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대충대충 건성건성 그것들을 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물론 빠른 독해를 위해서겠지. 그치? 하지만 내신은 정독이야. 수능에서 그렇게 막 빨리 읽어도 돼. 내신은 정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야 돼. 자, 데이가 가리키는 게 뭘까? Many people일 수도 있고 did shows일 수도 있잖아. 정확하게 찾아야죠. 보니까 did shows야. 그러니까 이 탄 안 되는 거고요. 이렇게 뭐 대명사의 수일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 어떻게 할 거야? 여기. 이게 뷰인지 뷰든지 이걸 알려면 데이가 뭔지 알아야 될 거야. 테라는 게 뭐야? 테라는 게 주어랑 동사의 관계에 따라서 동사의 형태! 형태! 모양이 달라지는 걸 태라고 부르는 거야. 주어가 이 동작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동작이 주어한테 되어지는 건지 당하는 건지 그 관계에 따라서 동사의 형태가 달라지는데 주어가 뭔지를 알아야지 주어가 하는 건지 되어지는 건지 알 거 아니야. 이 대의가 가리키는 게 이 프로그램들인지를 알아야지. 아, 프로그램들이 뷰, 볼 수도 없잖아. 프로그램에 눈이 달렸어? 보는 거는 동물이라야지 볼 수 있지. 눈 달린 애들이. 태까지 결정하는 거야. 대명사 그래서 중요한 거야. 데이가 가리키는 게 these shows, 이 프로그램들이고요. 동사는 뷰, 보다란 말이야. 프로그램이 볼 수가 없지, 보여줘야지. 당연히 수동태지. 능동태 당연히 안 되는 거야. 뷰, be viewing 이런 거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니야? 태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어. 선생님이 지금 말한 것만 알면 끝이야, 태라는 거는. 이렇게 간단한 건데 간단하고 기본적인 개념인데 이거를 중학교 때부터 거지같이 배워가지고 태가 여러분들 개념이 안 잡히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야. 간단해. 주어랑 동사의 관계. 주어가 그 동작을 하냐 아니면 주어한테 그 동작이 되어지냐 그거에 따라서 동사의 모양이 달라지는 거야. 그게 태야. 주어가 뭔가 하면 그냥 동사를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 주어한테 그 동작이 되어지는 거면 동사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PP, 과거분사 형태로 쓰고 앞에다가 비동사를 갖다 무조건 갖다 붙이는 거야. 간단하잖아. 그러면 되는 건데 이걸 그냥 중학교 때부터 거지같이 배웠어. 무조건 문장 전환. 능동태를 수동태로 고쳐, 수동태를 능동태로 고쳐. 뭐 수동태로 고쳤을 때 어떤 전체를 붙여. 뭐 예외적인 경우 이런 자칠구레한 거지 같은 거. 사실 필요도 없는 거, 쓸데없는 거. 그런 걸 중학교 때부터 배우고 거기서 함정 문제 내고 막 이 짓거리들 했으니까. 고등학교 올라와서 텔 아직도 모르는 거야. 자, be viewed. 수동태. 그 프로그램들이 보여줘야만 한다라고 믿고 있대. 어떻게? 더 비판적으로. 크리티컬은, 얘들아, 비판적이라는 게 대표적인 뜻인데, 위기의. 왜 위기라는 뜻이 있어? 크라이시스가 이게 명사로 위기란 말이야. 크라이시스. 그치? 이거 또 형용사 크리티컬이. 위기에. 그럼 얘들아. 위기의 순간 그럼 그 뭐야? 중요한 순간이지? 크리티컬이 중요한이라는 뜻도 있어.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비판적이에요. 보다 더 비판적으로 보여줘야만 한다라고 나는 강력하게 믿고 있다. Since. 접속사로 쓰였네? Since가 접속사일 때 뜻이 두 가지야. 접속사가 아닐 땐 한 가지 뜻밖에 없어. 뭐 이후로 줄곧. 과거 어느 때 이후로 줄곧. 접속사일 땐 그 뜻 외에 뭐뭐 임으로, 뭐뭐이기 때문에 Now that 두 단어로 하면 쉬운 단어는 because 이런 의미죠. 이때의 since절은 시간의 부사절이 아니라 원인의 부사절이다.
왜냐하면 they 그것들이 they가 뭘 가리켜? did shows 이 프로그램들이 do not help 돕지 않기 때문에 쓸 데가 없어 those talented individuals 그래? 그 소위 재능 있는 개인들을 출연자들을 돕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때 무슨 그러나라고 해서 좀 어색해 앞에 not 보여요? 이게 바로 상관 접속사야 but만 단독으로 쓴 게 아니라 앞에 not까지 합쳐서 not a but be a가 아니라 b 이걸 굳이 그러나라고 해석하면 좀 어색하지 그치? a가 아니라 b not a but be 상관 접속사 and 이러면 안 되겠죠? rather는 부사할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약간 다소 이런 뜻도 있고 차라리 이것은 차라리 대신에 이런 뜻이죠? 그 소위 재능 있는 자 다운표 재능 있는 talented, gifted 원어민들은 어떨 때 이렇게 다운표를 붙인다? 헛다운표를 붙이거나 덕다운표를 붙이거나 똑같아 이거 차이 없어요 어떨 때 이렇게 다운표를 붙이냐 그리고 이 다운표 붙인 걸 갖다가 말로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지 이거 만약에 외국인들이 말한다면 어? Do not help those talented 이런단 말이야 외국 사람들이 말할 때 갑자기 손가락을 이거 뭐 귀촉하는 거 아니야? 귀여촉하는 거 아니야? 왜 갑자기 좀 뭐야? 아주 그냥 아주 멋있는 근엄하신 어? 아, 넥타이 막 정장 메고 나이 지긋한 분이 어? 탤런티드 하면 저 사람 뭐야? 어? 왜 갑자기 저렇게 재롱을 떨지? 재롱을 떠는 게 아니라 그게 이거 표시하는 거야 소위 이른바 어? 글을 쓸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말할 때는 할 수가 없으니까 다운표 열고 탤런티드 다운표 닫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말할 때 talented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어? 그 외국 사람들이 말할 때 이렇게 할 때가 있어 바로 그 부분이 필자가 반어적으로 말한 거야 반어적 그러니 비유적인데 주로 반어적으로 말한단 말이야 자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재능이 없다는 거야 어? 반어적인 거야 그 이게 지금 재능 있는 개인들 뽑는 건데 실제로 그렇지 않단 말이야 소위 말하는 재능 있는 그 필자 생각에는 재능도 없는데 재능하고 관계도 없는데 이런 투로 얘기하는 거야 다운표 안에 들어있는 말은 우리말에 해당하는 게 딱 소위 이른바 요 정도 우리말에 속할 때는 다운표에 있는 말을 소위 이른바 남들이 말하는 요 정도로 해석해 주란 말이야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들이 바로 여기 왜 도지가 붙었다? 대시 아니라 왜 대타면 안 된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뒤에 복수명사를 꾸며주니까 그 소위 말 남들이 말하는 재능 있는 개인들을 인디비주얼은 형용사랑 명사랑 형태가 같아요 명사로 쓰인 거지 소위 남들이 말하는 재능 있다라고 불려지는 그런 개인들을 어?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이용해 먹어 자 요 댐은 대상이 다른 거 요 댐은 바로 those talented individuals를 가리키는 거죠 출연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요 위에 있는 데이 요 데이 요 데이는 뭘 가리키는 거야? these shows 이걸 가리키는 거죠 지침 대상이 다르다 그들을 이용해 먹는데 왜? to make profit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 시청률이 높잖아 시청률이 높아지잖아 오디션 프로그램이 인기 많잖아 거기 참가하려는 애들 그지? 어? 참가하고 싶은 애들 참가하고 싶은데 용기 없는 애들이 대리만족 느끼고 또 그 가족들부터 해서 또 그리고 얘들아 경연 프로그램이 짜릿짜릿하잖아 어? 재밌지 일반적으로 막 긴장감 막 조성하고 막 그러잖아 어? 출연자들 간의 갈등 같은 거 아니 그냥 경연 모습만 보여주면 되는데 걔네들이 뭐 합숙생활하는 모습부터 해서 뭐 누구랑 뭐 어? 어? 감정, 뭐 부하 이런 거 다 보여줘 어? 다큐처럼 그러면서 시청률을 올리는 시청률 이용하는데 뽕짜로 써먹잖아 얘들아 만약에 경연 프로그램이 좋은 게 뭐냐면 뽕 먹고 알 먹고야 출연료가 없어 어? 여기 출연한 애들은 제발 뽑아주십시오 아니야 뽑히기만 해도 다행이고 비록 떨어져도 영광이냐 TV에 나오니까 출연료가 없어 어? 다른 프로그램이라면 어? 가수들 출연료 다 줘야 돼 배우들 출연료 다 줘야 되잖아 제작비가 많이 들어 제작비도 안 들어 협찬도 많이 들어와 광고도 많이 들어와
출연료 없어. 얼마나 논하는 거지 뭐. 이용해 먹는 거야. 자, 어제는 비판적, 여기 나와있지 크리티컬. 그치? 스캡티컬, 다우풀. 이거 뭐야? 회의적인. 필자여죠. 회의가 뭐냐면 의심을 품다란 말이야. 임신을 다른 말로 회임이라고 해요. 회임. 회임하셨습니다. 회가 품다란 말이야. 아기 같은 걸 품다. 회의적인. 의심을 품는 거야. Skeptical. Doubtful. Pessimistic. 비관적인. IST를 끝나는 단어는 얘들아 사람을 뜻하죠. 이 비관주의자고요. 어? Pessimistic 하면 비관적인. 이렇게 다 Critical, Pessimistic, Skeptical, Doubtful 요 글의 필자의 어조지. 이 프로그램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야. 이 오디션 프로그램 있잖아. 탤런트 쇼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해. 필자는. 재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 재능 있는 사람들의 재능을 꽃피우는 게 그게 겉으로의 형식적인 그런 어? 시청자들을 우러가는 그런 어? 프로그램의 의도고 실제로 속내는 날로 먹겠다. 날로. 자 여기서 얘들아 1등 하면 또 어떻게 돼요? 걔가 또 스타가 되지? 공짜로 스타 만드는 거야. 이게 뭐 엄청나게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많아.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계적으로 비슷한 포맷의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그렇게 우수수고 몇 년째 울고 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시청자들은 한국 사람들 까다롭잖아. 금방 질려. 우리 오디션 프로그램 그렇게 오래 못해. 미국은 똑같은 프로그램들이잖아. 몇 년째 그냥 계속 있어. 뭐 5년, 6년째 계속 똑같은 포맷으로. 하다못해 심사위원 얼굴도 거의 그대로야. 근데도 인기 많다. A major problem.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큰 문제는 with these shows. 얘들아, 여기 참고. 우리가 뭐뭐에 관한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about이잖아. 그치? 무조건 다 about이 아니야. 관용적인 거야. 전치사는 앞에 있는 명사나 앞에 있는 형용사 이런 거에 따라서 관용적이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있어. 원어민들이. 뭐뭐에 관한 문제할 때는 problem about이 아니라 problem with야. 뭐 우리가 about이라고 해도 걔네들은 다 알아듣겠죠. 하지만 원어민들은 with가 일반적인 표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로 뭐뭐에 대한 문제 같은 거, 여러분 수행평가, 에세이 같은 거 쓸 때 많이 쓰게 되거든? 저게 제일 좋은 표현, problem with. 제일 일반적인 표현, problem with. problem about 하면 굉장히 어색해. 뭐뭐에 관한 문제, 이 프로그램에 관한 문제는 왜 동사가 is냐면 주어가 problem, 단수잖아, a problem, 그러니까 is죠. 지금 이 앞에 있는 these shows, 이게 주어가 아니야, 이거는 전치사 뒤에 붙어 있으니까 전치사 뒤에 있는 말을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르는 거야. 목적어잖아, 주어가 아니라. 그 얘한테 수일체 시키면 안 되는 거야. 선생님 지금 말하는 건 그냥 완전히 ABCD 이런 기본적인 얘기 한 거야. 이 프로그램들에 관한 하나의 큰 문제는 바로 대여. 대여가 뭘 가리킨다고? 대여가 프로그램들. 딱 요 단락에서 지칭 대상 문제 나올 수 있겠네. 어? 요 덴만 다르니까, 그지? 그 프로그램들의 결핍이야. 뭐에? 포커스. 초점의 결핍. 이 프로그램들은 초점이 없다, 이거야. 중요한 어떤 초점이 없어. 렉, 결핍. 일단, 논의어부터. 숄트가 원래가 뭐라 그랬어요? 부족한. 거기서 짧다는 뜻이 나온 거야. 내가 생각한 길이보다 부족해. 그래서 짧은이라고 하는 거. 원래 왜 부족하냐. 이거의 명사가 shortage. shortage라고 안 읽어. shortage. 부족. shortage 났다. 이게 부족 났다. 그 말. lag이랑 같은 말이야. deficiency. 결핍. 뭐 영양 결핍. 부족이라는 얘기지. deficiency. sufficiency가 이게 충분함인데 이걸 반대면 앞에 IL을 붙이면 불충분함. 그게 다 부족이야. 반대로 렉의 반대말은 딱 플랜티가 딱 반대말이야. 부족, 풍부함, 많음. 뭐 다른 말로 하면 abundance 뭐 이런 단어도 있고요. 굉장히 많지. fluence 뭐 이런 단어도 있고요. 이게 반대말이야. 자 이게 첫 번째 문제야.
이 프로그램의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 프로그램들의 초점의 부족이다. 자, 이 문장의 위치 삽입. 요 바로 다음 문장에는 바로 이거에 대한 부연이 나오겠죠. 부연 설명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 문장이 딱 들어가야 돼. It is difficult. 이시 주어야. 이시 주어일 때는 저 이시 가주어인지 확인하고 금방 확인할 수 있어. 이시 주어인 문장에서 이시 가주어인지 아닌지 이시 주어인 문장에서 이시 가주어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 물론 이게 비인칭 주어일 수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지시대명사일 수도 있지만 거의 10개 중에서 진짜 거의 뭐 8개 9개면 거의 가주어란 말이야. 뒤를 봐. 뒤를 봤더니 투부정사 부가 있어. 대절이 있어. 그럼 이게 원래 주어야. 진짜죠. 찐. 원래 이 자리에 있다. 이 자리에 그대로 써도 되지만 원어민들이 이런 아이들을 부정사랑 대절을 주어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쓴다고 했죠. 이게 원어민들의 언어 습관이지 길어서 뒤로 간다. 이게 완전 헛소리 개소리라고 했죠. 영어선생님 10명 중에 9명은 아직도 이렇게 헛소리 개소리 한단 말이야. 잘못 배워서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문법책에 그렇게 써 있고요. 그 문법책을 공부한 사람들이 다 계속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예를 들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과외 선생을 하거나 학교 선생을 하거나 학원 선생을 하면 이제 그렇게 안 가르치겠지. 내가 그게 틀렸다는 걸 나한테 제대로 배웠으니까. 길어서 뒤로 간 게 아니라 그냥 언어 습관일 뿐이야. 자, 투부정사를 동명사로 바꿔서 할 수 있잖아. 대절과 쌍벽으로 이루는 게 뭐 완절, 뭐 각종 의문사절 다 겁나 길어. 그건 뒤로 이렇게 안 보내고 그냥 주어 자리에 그대로 쓰는 게 그게 일반적이야. 언어 습관이지. 길어서 뒤로 가? 그럼 일관되게 다 뒤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한 건데 지금도 여러분들 서점에 가보면 영어 문법책은 오류가 되게 많아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 오류가 왜 생겼냐면 옛날에 그 오류를 계속해서 이렇게 답습해 온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자, 이시 주어인데 가주어인지 금방 알 수 있죠. 뒤에 투부정사 보이지? 이 투부정사 이하가 이게 다 진짜죠. 찐이야. 근데 이런 거 보고서 아 길구나 주어가 그래서 뒤로 갔구나. 자, 이걸 만약에 투 텔로 안 하고 텔링으로 해볼게. 그래도 똑같이 길어. Telling whether they are popularity shows or talent shows. 겁나 길지? 자, 이걸 동명사라면 그냥 이 자리 그대로 써요. It's difficult 이렇게. 물론 얘들아 동명사도 이렇게 가주어 내세우고 이렇게 진주어처럼 쓸 수 있어. 틀렸다고 하진 않지만 굉장히 어색해. 이렇게 쓰는 원어민들 거의 없어. 길어서 뒤로 간다는 건 완전 헛소리 개소리라고 말이야. 응? 이 가주어고요. 어렵대. 뭐가 어려워? 일단 텔. 구별하는 게 어렵대. 텔이 뜻이 되게 많은데 텔이 구별하다는 말을 제일 많이 쓰는 말이야. Tell, do, distinguish. 이거 어우 겁나 고급 단어야. 우리는 중학교 애들도 distinguish 다 알거든. 근데 원어민들이 distinguish란 말 어려워서 잘 안 써. 뭔가를 구별할 때 거의 10명 중에 9명은 tell이나 do 쓰는 거야. 구별하다로 distinguish 더 고급 단어. discern 구별하다 분별하다. discriminate 이 단어는 좀 많이 쓰는데 이건 구별한다는데 원래 뜻이 차별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쓴단 말이야. 인종을 차별한다, 남녀를 차별한다, 나이를 차별한다. 차별적 의미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단어 되게 유명한 단어예요. 그런 의미일 때는 텔이나 노 안 쓰거든. 차별한다 그런 의미일 때는 이걸 쓴단 말이야. 이런 단어에도. 근데 일반적으로 구별한다 할 때는 다 텔이나 노 써요. 구별하기가 어렵다! 어휘, 만약에 difficult 자리에 easy, 쉽다 그럼 반대가 되겠죠. 구별하기가 어려워!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뭐니? 웨더절. 웨더절. 웨더는 접속사고요. 웨더가 들어있는 절은 명사 역할도 할 수 있고 부사 역할도 할 수 있어. 지금 여기서 이 웨더절은 앞에 있는 투텔, 투부정사의 목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명사절로 쓰인 거죠. 이럴 경우에는 웨더를 if로 바꿔 쓸 수 있다. 접속사 웨더를 if로 바꿔 쓸 수 있는 경우는 한정적이야. 무조건 바꿔 쓸 수가 없어요. 어떨 때 바꿔 쓸 수 있냐? 동사나 준동사. 동사나 준동사의 목적어로 웨더절을 썼을 때 그때 웨더는 마음 놓고 if로 바꿔 쓸 수 있어.
남노. 물론 요것도 완전 무조건 아니야. 왜냐면 if 뒤에는 바로 or not을 붙일 수가 없거든. whether는 바로 뒤에 or not을 붙일 수 있는데 if는 바로 뒤에 or not을 못 붙이면, 만약에 붙이려면 if절의 끝에다 붙여야 되기 때문에 뭐 요런 또 세부적인 비교도 있지만 거기까지 몰라도 돼. whether절이 동사의 목적어, 준동사의 목적어일 때는 whether를 if로 바꿨을 수 있다. that은요? that은 왜 안 돼? 자, that절은 의문시되는 내용, 불확실한 내용을 담을 수가 없어. that 뒤에 나온 절에는 의문시되는 거, 불확실한 거 이런 내용이 안 돼. 그 따로 whether 쓰는 거야. that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뭐인지 아닌지 이건 봐. S가 부여하다는 것. 근데 이게 S가 부여하는지 아닌지. 이러려면 that을 whether나 if로 바꾼단 말이야. that 안 되고요. what 어때? what? what? 그건 대성을 떠나서 무조건 안 돼. 여기다 what을 쓰려면 뒤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절이 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완전한 절이 왔어요. 무조건 안 되는 거지. what 뒤에는 완전한 절은 올 수가 없어. 자, 뭐뭐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게 어려워. 그 포커스가 없단 말이야. They are popularity shows. 자, 이 they가 뭐야? 역시 프로그램이죠. These shows. 이 프로그램들이 popularity shows. 이게 그냥 어떤 대중성, 인기를 위한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진짜 재능 있는 애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재능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뽑아서 그 사람들을 키워주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인지 그래서 초점이 불분명하다 이렇게 나온 거야. 선생님 아까 얘기했잖아. 자, 이게 만약에 재능 있는 애들을 갖다가 딱 선발하기 위한 거라면 경연만 딱 보여줘야지. 아니 무슨 비하인드 스토리를 왜 보여주냔 말이야. 출연자들이 무슨 뭐 어떤 어떻게 여기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됐고 얘가 뭐 어려운 가정사를 극복했고 그런 게 뭐가 필요했냔 말이야. 그런 게 그게 그냥 순전히 시청률만 노린 거야. 파퓰러리티 쇼. 이게 시청률만을 위한 프로그램이란 얘기야. 이게 시청률 위한 프로그램인지 진짜 재능 있는 애들 갖다가 발굴하기 위한 프로그램인지 논점이 결여되어 있어. 필자가 비판하는 첫 번째 이유가 프로그램의 성격이 의도가 불순하다. 의도 불순. 의도 불순. 의도가 불순해. viewers 시청자들은 또 쏨태야. 태가 뭐라고? 주어랑 동사의 관계에 따라서 동사의 형태가 달라져. 동사의 형태를 보니까 BPP니까 쏨태야. 아 그러면 주어가 이 동작을 한 게 아니지. 주어한테 저 동작이 되어진 거죠. encourage가 권장하다, 격려하다. 시청자들이 권장한 게 아니군. 시청자들이 권장을 당한 거군. 권장을 받은 거군. 누구에 의해서? 방송국에 의해서. PD들에 의해서. 이제, 시청자들은 권장당해. 투표하도록. vote는 얘들아. 자동사야. 타동사. 목적은 절대 못 가져요. 투표하는데 만약에 찬성표를 던지면 for, 반대표를 던지면 against, for랑 against는 반대말이니까 자동사다. vote가 명사일 때는 그냥 표야. 표, 득표. 나 반장 선거 나가서 I won. 이기다 아니라 그랬지. win은 얻다야. I won. 10 votes. 나는 10표를 얻었다. vote가 명사일 때 그건 표야. 맞지? 투표 아니야. 투표는 voting. 그냥 vote는 그런 투표로 얻은 개수. 동사일 때는 투표하다. vote. 자동사니까 전치사가 붙어서 찬성표를 던진 건데 보니까 시청자들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권장을 받아. 프로듀서, PD들에 의해서. encourage가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 얼라우형 동사죠 얘들아. 얼라우형 동사는 encourage 대표적인 allow형 동사야. 그러니까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써야 되겠죠. 이렇게 allow형 동사가 수동태가 됐어. 모든 allow형 동사들이 수동태가 됐어. 그러면 목적 보호였던 게 주격 보호가 되겠네. 그대로 내려와서 여기 투부정사가 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allow 형태의 동사들이 수동태가 됐을 때에는 다 뒤에 투부정사가 와야 돼. 그게 주격 보호야. be allowed 투부정사. be encouraged 투부정사. 투부정사 보이죠? 이게 주격 보호란 말이야.
원형 부정사가 온다든지 아니면 분사가 온다든지 안 돼. 시청자들은 투표를 하도록 권장받는다. 누구의 찬성에서? 그들.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구야? 또 시청자들이야. 자, 여기 지금 요 단락이 있잖아. 대의가 셋이야. 일단 프로그램들, 참가자들, 시청자들. 요 대여는 시청자들이야. 시청자들. 시청자들. 아까 뭐라고 했어? 대명사가 나왔을 때 얼렁뚱땅 대충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찾아봐라. 이 대명사가 가리키는 게 뭔지. favorite. 형용사로 쓸 수도 있고 명사로 쓸 수도 있어. 어? 여기서 명사로 쓰인 거지, 얘들아. favor가 동사로 뭐야? favor가 선호하다, 더 좋아하다, prefer의 뜻이죠? 여기서 나온 말이야. favorite이 더 좋아하는, 더 좋아하는 사람이나 어떤 물건, favorite. 시청자들은 그들의, 자, 이것도 봐. 소위, 소위, 삐딱하게 말하는 거야. 시청자들은 자기들이 소위 마음에 들어하는 시청자들. 이 말은 뭐야? 실제로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다는 얘기야. 단어적인 거니까. 그 프로그램의 PD, 어? 프로듀서에게서 마음에 들게 되어지는 거야. 예를 들면, 자, 어떤 A라는 시청자가 있는데, 얘가 학교 다닐 때 일진이야. 학폭, 가해자야. 어? 아, 근데 얘가 이 프로그램에서, 어? 굉장히, 뭐, 이렇게, 어?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을 겪었는데, 가수에 대한 꿈을 꾸고, 꿈을 꾸고, 이렇게, 여기까지 도전해서 내려왔다. 막 포장을 해서 얘를 투표를 했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 며칠 뒤에 뉴스를 보니까 학폭 가해자야.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 어? 자기가 진짜 진정으로 좋아, 페이보릿한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페이보릿하게 권장당하는 거야. 권장당하는 거. 어? 시청자들은 그들의 소위 가장 좋아하는 출연자들을 위해서 투표를 하도록 권장을 받아. rather than 상관접속사 병렬이 된다고 했죠? for the best performers. 최고의 공연자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아니, 자, A하고 B가 나왔는데 A가 실력이 훨씬 더 높아. A가 실력이. 근데 이런 뭐 비하인드 스토리 뭐 이런 걸 통해서 민간적인 매력으로 B에 끌려고 B를 투표하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경연 프로그램이야? 노래 잘하는 애들 뽑으려고, 춤 잘 추는 애 뽑으려고, 얘가 노래 더 잘하고 춤도 잘 잘해서 연기를 더 잘해. 얘를 뽑아야 되는데, 아, 얘는 좀 약간 어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걸 봤을 때 얘보다 덜 끌리는 거야. 얘는 비록 얘보다 노래는 좀 못하고 춤은 못 추지만 하 보니까 막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거야. 어? 비하인드 스토리 보니까 얘가 막 동료들도 막 출연자들, 경쟁자들인데 경쟁자들인데도 막 아주 막 살갑게 대하고 인성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얘를 찍어.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경연 프로그램이냐 이런 얘기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자, 이거는 어떻게 병렬됐어요? 레드대는 뒤에 거라기보다는 앞에 거고 A하고 B가 같은 문장 성분, 즉 병렬돼야 돼. 병렬이란 말이 뭐야? 같은 걸 나란히 연결한다. 똑같은 걸 나란히 연결한다. 이게 병렬이란 말이야. 주어면 주어, 동사면 동사, 목적어면 목적어, 보어면 보어, 수식어면 수식어, 투부정사면 투부정사, 동명사면 동명사, 이렇게 똑같은 걸 병렬시키는 건데 지금 여기는 수식어끼리 병렬됐죠? 그치? 자,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가 병렬됐는데 전치사가 같네? 뒤에 거 생략할 수도 있어. 투부정사끼리 병렬될 때 투부정사, 투부정사 투가 같으니까 생략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여기 보니까 for their favorites, for the best performance, for가 같죠? 요 for는 생략 가능. 전치사 똑같으니까 소위 최고의 연주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들의 소위 favorite, 그들이 마음에 드는 출연자를 위해서 투표하도록 그렇게 본의 아니게 권장을 받는다. The voice, 봐. 명사잖아, 여기서. vote가. 여기서 동사인데. 그치? 그 득표들은, 그 표들은 can be affected. affect가 영향을 주다야. 수동태 많이 나오네. 그, 얘들아, 득표가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영향을 받는 거야! 그 각 출연자들이 받은 표들은 영향받을 수가 있어. 표가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영향을 받는 거네. 수동 못해. affect 안 되고요. affecting 안 돼요. 하기
시작까지 나왔잖아. Die, the contestant. 참가자지? Contestant. Contest가 시합 대회잖아. 거기 참가한 사람. 예를 들면 participant라고 해도 돼. 복수형으로. 그지? 지원자. 지원했잖아, 그 프로그램. Applicant라고 해도 되고요. 얘들아. 복수명사인데, 특히 S, 복수형음이 S가 붙었어. S로 끝나는 그런 복수명사의 소유격은 apostrophe S 하면 발음이 X. 여기 만약에 이렇게 붙여봐. Contestant, 발음하기 힘들지? 그러니까 뒤에 S는 생략해버리는 거야. 하지만, 그러니까 무조건 얘들아. 복수명사의 소유격은 어퍼스만 붙인다? 그럼 children이 child의 복수니까 children, 아이들의 할 때 children, 어퍼 이거겠네? 아니야, 이때 children's야. 복수명사인데 이렇게 s로 끝나는, 복수형음이 s로 끝나는 복수명사의 소유격이 어퍼스만 붙인다는 얘기야. 이게 발음 때문에 발음하기 힘드니까. 불규칙적인 복수명사 있잖아. people도 마찬가지야, 이거. 복수잖아, 사람들. 이렇게 불규칙 복수명사, S로 끝나지 않은 불규칙 복수명사의 소유격은 그대로 어퍼스피에 S까지 붙이는 거야. 이런 것들이 문법책 보면 지금도 시중에 문법책 그렇게 돼 있어. 명사의 복수형은 어퍼스피에 S만 붙입니다. 이렇게. 이게 다 잘못된 것들이란 말이야. 그럼 다시 S로 끝났으니까 이렇게 어퍼스피에 붙이면 되겠네. 그 표들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 참가자들의 어피어런스, 외모. A, B. A가 노래 겁나 더 잘하는데 B가 겁나 예뻐. 노래 못하는데. 어? 남자 표가 다릅니다. 몰표. A가 겁나 잘생겨서 아마 근육질이야. 춤 더럽게 못 추는데. B가 훨씬 더 춤 잘 추는데. 어? 여고생들이 다 에이 오빠 잘생겼어. 멋있어. 저 근육 좀 봐. 이 다 찍어. 어? 이렇게 변질된다 그 말이야. 춤꾼을 뽑는 그런 오디션이라면 춤 잘 추는 애 뽑아야 되고. 노래, 가수를 뽑으면 노래 잘하는 뽑으면 되는데 이런 외모가 영향을 많이 미친단 말이야. 외적 요인이죠, 이런 게. 외모, 그 참가자들의 외모에 의해서. Instead of, 아까 요거 대신에 뭘 썼어? Rather than을 썼죠? 똑같진 않지. 비슷한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하겠네. Rather than은 접속사. 물론 얘 전치사로 쓸 수도 있어. Rather than이 여기서 접속사로 쓰인 거고 이건 전치사로. Instead of, 무조건 전치사 Instead of는. Rather than은 접속사로 사용할 수도 있고 전치사로 사용할 수 있지만 instead은 무조건 전치사다. 의미 똑같아. 뒤에 거 대신에 그들의 실제의 그런 공연 대신에 여기는 바꿔서도 되겠다. 여기는 instead of 자리에 rather than 그대로 써도 되겠네. 그 표들이 그들의 실제 공연이라기보다는 여기서 이 대형 누구야? 참가자들. 아까 참가자 위에서는 individuals였었지? 선생님 아까 주황색으로 나타냈었죠? 이것도 주황색이야. 아, 요 단락은 지금 본문 1은 다음 중 대명사가 가리킨 대상이 다른 것 이렇게 낼 수도 있어. In this sense. 요 문장 삽입 문장으로 나오겠죠? 지시어가 있으니까. In this sense. 이런 의미에서 이런 의미가 뭐야? 이렇게 원래 그런 경연 프로그램의 목적의 의도에 맞지 않게끔 다른 외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야. 수상자가. 센스가 뜻이 되게 많은데 센스는 meaning의 뜻이죠. meaning in this sense. 이런 의미에서 in this meaning. in this respect. in this regard. 이게 다 어떤 의미, 견해, 관점 이런 말이야. In this sense, 이런 의미에서, 이런 관점에서 it, 가주어, 왜? 진짜 보이죠. 부르는 것은 힘들다, hard, difficult. To call them, 그것들, 자, call은 대표적인 5형식 동사야. 대 목적어고요. talent show, 목적어고죠. 야, 요 대문 뭘 가르쳐? 요 대문. 그냥 죽. 연두색이라고 했지? 프로그램들, them. 아닌가? 주황색으로 했냐? 왜 뭘로 했어? 이 색깔이 뭐였지? 여기 them은 TV shows, 이거 저희 talent shows를 가리키는 거야. 그것들을 소위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뽑는 재능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이런 의미에서. 그게 무슨 재능 프로그램이냐. 그냥 인기 투표하는 거지. 인기 있는 사람 뽑는 거지. 그게 무슨 재능을 뽑는 거냐? 비판적이라고 할 수 있어.
그것은 내가 딱 좋죠. 굉장히 좋지. 이게 본문 언이었고요. 두 번째 본문, 첫 번째 문장부터 중요하네. 일단 본문 뒤에 첫 번째 문장은 삽입 대비 얘들아, 또한이란 부사도 있잖아. Also, to, as well. 그치? 또한이란 부사가 들어있는 문장 위치 중요해. 자, 형용사 중엔 뭐가 있냐? Such. Such가 뭐야? 그러한. 형용사한테 지시어죠? Such가 들어있는 형용사가. Such의 형용사 들어있는 문장 중요해. 그 다음, another. 또 하나의, 또 다른. 그치?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연결을 친다면 게다가 뭐 이런 거거든? 또 하나의 라는 형용사가 들어있는 문장도 굉장히 삽입 문장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 Another problem. 또 하나의 문제. 일단 another 뒤에는 반드시 단수명사 써야 돼. Another 자체가 아, another는 얘들아 another하고 other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야. 부정관사니까 이 뒤에 당연히 단수명사가 올 거 아니야. 어나어는 단수명사 앞에 붙이는 거 아니니? 그치? 이게 원래 언 하나의 다른 뭐 이렇게 된 거거든. 이게 합쳐진 말이야. 어나더 뒤에 단수명사 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런 거 문제 나오면 틀린 사람들이 있어. 또 하나의 문제라고 말하려면 앞에 어떤 문제가 언급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쵸? 그래서 이 문장의 위치가 중요한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다가 만약에 연결을 붙인다면 어? 게다가 정도 besides in addition furthermore moreover 이런 부사들을 붙일 수 있겠죠. 게다가 또 하나의 문제는 부사니까 그냥 생략해 버린 거야. 또 하나의 문제는 the way 그 방식이다. 요 the way를 다른 말로 하면 그냥 how 쓰면 되겠네. how 그치? 근데 이걸 한꺼번에 the way how 이건 안 된다고 했지. way how, way how 이거 안 된다고 했잖아. 선생님이 그런 얘기도 했잖아. 중국어 같다고. way how 이거 안 된다고 했지. how는 선행사랑 절대 함께 쓸 수 없는 그런 관계사야. how 앞에는 선행사가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the way how 아, 안 된다. 관계부사는 일반적으로 생략하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랬죠. 근데 굳이 쓰고 싶어. 굳이 쓰고 싶다. 그러면 how는 못 쓰니까 that을 쓰면 돼. the way that. 이때 that은 관계 부사로 쓰인 거야. 왜냐면 뒤에 완전한 절이 오거든요.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런 방식이야. 어? the way. 방식. the way. the method. the fashion. fashion이 유행이란 뜻 말고 방법, 방식이란 뜻 있죠? 저 자리에 way 자리에 뭐 fashion 같은 거 쓸 수 있어. 이 프로그램들이 사용해. 편집을. 주어동사 목적어니까 완전한 절이잖아. 그러니까 아 여기 관계부사가 생략됐겠구나. 선행사가 방법이니까 how라는 관계부사가 생략된 거군.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이 프로그램들이 편집을 이용하는 방식. 이게 또 하나의 문제야. 악마의 편집은 아까 이미 얘기했잖아. 그치? 편집을 통해서 어떤 특정 출연자를 갖다가 호감을 갖게 만들 수가 있고요. 어떤 또 반대로 어떤 다른 특정 그 출연자는 실력은 출중해. 노래 실력, 춤 실력은 출중한데 편집에 피해를 받았고 걔가 어? 심사위원이라든지 아니면 시청자들한테 표를 적게 받을 수도 있단 말이야. 악마의 편집. 왜 근데 그런 편집을 해? To get more viewers. 자, get 동사가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다 쓸 수 있잖아. 이게 만약에 1형식으로 쓰였다. 완전 자동사라면 도착하다죠? 어디에 도착하다. 2형식이라면 되다. 겟다음에 형용사나 투부정사가 뭐가 하게 되다. 2형식일 땐 become 해듯이 돼요. 3형식일 땐 뭔가를 얻다. 4형식일 때는 누구누구에게 뭔가를 뭐 사주다, 가져다 주다. 5형식일 때는 겟이 어떤 뜻이 돼? 시키다. 목적어를 뭐뭐 하도록 시키다. 그러면 시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사역동사겠네. 그것도 완전 개소리란 말이야. 사역동사를 설명하면서 야 사역 일본어거든. 일본식 한자 사역이란 말이 시킨다란 뜻이야. 그러니까 일도 모르는 것들이 일본 학자들이 사역동사라고 이름 붙인 의도도 모르고 그냥 야 사역동사의 사역은 시키다니까 어? 사역동사들이 시킨다란 뜻을 갖는 동사야. 더 나가서 시키다란 뜻을 갖는 동사를 다 사역동사라고 분류한 책들도 많고요. 그렇게 가르친 영어선도 상당히 많아.
예를 들면 겟을 사역동사로 가리키는 선생님도 많단 말이야. 시키다라는 이유만으로. 시중에 그런 책들이 일부 있어. 그런 책 갖고 공부한 선생님들은 겟을 사역동사로 가리킨단 말이야. 이유는 시키다라는 뜻이니까. 야, 그렇게 따지면 사역동사 겁나 많아. 커즈 같은 것도 다 사역동사라고 해야 돼. 일본 그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문법 용어들은 전부 다 일본 학자들이 만든 거야. 메이지 유신 때 그때 주어, 동사, 명사, 형용사 이거 다 일본 애들이 만든 말이야 이거. 응? 보어 이런 것들, 사역동사, 지각동사 이런 것들 그걸 깨는 거야. 그런 체계를 일본 학자가 사역동사라고 불렀던 것들은 make, have, let 세 개밖에 없어요. make는 강제로 시키다야. have는 강제성은 없어. 설득해서 시킨다든지 돈을 주고 시키는 거야. 렛은 시키는 게 아니라 얼라우야. 허락하다, 허용하다거든. 시키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다야. 근데 왜 그걸 사역동사에 집어넣냐면 make랑 have는 시키다의 뜻을 갖고 있잖아. 근데 렛은 걔네랑 용법이 같아. 의미는 조금 다른데. 어떤 용법이 같아? 자, 일반적인 동사들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동사가 얼라우형 동사들이야. 얼라우형 동사들은 목적 보호자리에 투부적 사실 된 거야. 선생님 얘기했지. 주어의 동작은 주어 뒤에 동사로, 목적어의 동작은 투부정사로. 이게 일반적인 거란 말이야. 근데 일반적이지 않은 동사들이 있어. 그게 대표적인 게 사역동사고 지각동사. 사역동사나 지각동사는 목적어의 동작을 투부정사로 나타내지 않고 여기서 투를 빼. 이거를 원형부정사라고 하는 거야. 부정사 일종이죠. 이걸 중학교 때 또 어떻게 배웠어? 동사원형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어디가 이게 동사의 원형이야. 어? 동사는 주어만이 가질 수 있는 건데 어디다가 동사의 원형이라는 게 동사라고 얘기를 해. 이런 것도 다 엉터리. 그때 다 엉터리 배운 거 아니야. 그럼 지금도 그렇게 배우고 있고 아마 지금도 학교에서 그렇게 배울 수도 있어.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그러면 절의 개념을 어떻게 가르치면 동사가 두 개란 얘기인데 여기도 동사가 있고 여기 동사 원형이면 동사의 원형은 주어가 3인칭 단수가 아닌 모든 주어가 현재 시제일 때 동사의 원형을 쓰는 거고요. 조동사가 있을 경우에 본동사로 동사 원형을 쓰는 거야. 말 그 자리에, 말 그대로 동사의 자리에 원형을 쓸 때 그걸 동사 원형이라고 부르는 거지. 목적어 뒤에 나오는 동사의 원형처럼 생긴 단어를 동사의 원형이라고 부르면 안 돼. 원형 부정사지. 부정사 이거는 생긴 건 똑같지만. 이랬더니 좀 얘기했지. 옛날에 어떤 녀석이. 선생님 이거 우리 원장님이 저거는 동사 원형이라고 부르면 안 된대는데. 새끼야 똑같은 말이야. 그게 그거야. 가만히 있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그러고 더 웃긴 거죠. 그러면 야, 동명사랑 현재부사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똑같은 거겠네. 동명사는 명사고 현재부사는 형용사인데 이게 똑같아요? 말이 돼 그게? 어? 투부정사의 투랑 전치사의 투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똑같은 거겠네. 이 똑같다고 주장하는 건 똑같은 거야. 말도 안 되는 계속 헛소리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 선생님들이 이상한 그런 아집들이 있어. 사람이니까 틀리고 실수할 수 있잖아. 나 같은 만약에 내가 틀렸으면 난 바로 인정하거든. 어? 뭐 틀린 것도 아니지만 만약에 선생님이 문제를 만들었는데 답을 잘못 썼어. 실수인데 후자가 바로 인정한 다음에 잘못했다. 만약에 수업을 했을 때 뭔가 설명을 갖다가 단어를 잘못 보고 잘못 설명을 했어. 난 바로 인정을 해요. 틀렸다고. 근데 그 인정하는 게 왜 이렇게 싫은지 바닥 봐도 우겨 틀린 거를. 그래서 망신당하는 거야. 겟동사의 용법, 겟. 겟이 5형식일 때는 시키다. 그러니까 겟, 목적어. 일단 겟이 어떨 때 시키다 할 뜻이 되냐면 얘들아, 겟, 목적어 뒤에 이 뒤에 있잖아. 투부정사가 왔어. 아니면 ing, 현재 분사다, 동명사가 아니라 목적어 뒤에 나온 ing은 분사예요. 동명사가 아니라. 자, 이렇게 왔어. 아니면 pp가 왔어. 아니면 뒤에 형용사가 왔어. 겟의 목적어 뒤에 이런 아이들이 왔다. 이때 겟은 5형식을 쓰고 이게 다 목적 보호거든. 이때 겟은 시키다라고 해석은 하지만 사역동사는 아니야. 시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사역동사가 아니야. 사역동사가 시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게 아니고 역시 그게 다 무식한 소리란 말이야 그게. 그러면 얘들아 어떨 때 목적 보호로 투부정사나 현재부사 이건 같은 경우다. 같은 경우야. 예를 써도 되고 예를 써도 돼. 이건 목적어의 능동의 동작. 목적어의 수동의 동작을 나타낼 때 PP. 이거는 동사의 종류에 관계없이 all verbs 모든 동사들이 목적어의 수동의 동작을 나타낼 때 PP 쓰는 거야. 과거분사. 이것도 딱 하나 예외 있죠. let.
렛일 때에는 그냥 PP만 쓰면 안 되고 꼭 또 B를 붙여야 돼, PPP. 렛을 빼놓고 다 동일해. 그게 언어라는 게 있잖아. 다 예외성이 있는 거야. 우리가 언어를 공부할 때 뭐 수학이나 과학처럼 공식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그러려고 한단 말이야. 편하거든. 어? 근데 유감스럽게 그런 건 없어. 언어라는 건 계속 변해. 언어는 생명성이 있잖아. 수학이나 과학은 생명성이 없어. 그냥 굳어진 거야. 화석이야. 삼엽충이야. 어? 삼엽충이 뭔지 알지? 어? 고생대, 가장 오래된 남아있는 암석. 변함이 없어. 얘들아, 언어가 변함이 없다면 우리는 세종대왕이 15세기 때 만들었던 말 그대로 다 써야 돼. 지금도 반침 쓰고, 순경은 비읍 쓰고, 이런 거 다 쓰고, 아래야 다 쓰고 막 그렇단 말이야. 이랬노라 저랬노라, 어? 파마 띠 아니할세 이런 말 우리가 지금 그런 거 쓰냐? 안 쓰지? 계속해서 변하고 있잖아. 우리나라 표준법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 맞춤법, 받침법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지? 외로 표기법도. 영어도 마찬가지로 문법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어요. 어? 그런데 무슨 거기서 규칙을 찾으려고 그래. 어? 언어 자체가 불규칙성이야. 그러니까 관용이란 말이 많이 나와. 관용, 습관적인 사용.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어를 공부하면서 거기서 어떤 수학이나 과학처럼 규칙을, 공식을 찾으려고 하면 그 자체로 출발부터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수학 잘하는 애들이 영어를 갖다 못하고 하기 싫어하는 거야. 어떤 공식을 찾고 원리를 찾으려고 하니까. 물론 언어도 기본적인 그런 어떤 틀은 있고요. 원리는 있는데 거기서 예외가 되게 많아. 막 아까 듣고 봐. 우리가 형용사 뒤에 ly 붙이면 부사다. 공식 같잖아. 근데 아까 그러면 하이의 부사가 하이야? 아, 하일이야? 그냥 하이거든. 그런 거 많단 말이야. 명사 뒤에 ly 붙이면 형용사가 된다. 아니, 부사 되는 것도 많은데? 어? 그런 불규칙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려고 하면 자기만 짜증날 뿐이에요. 자, 일단 개똥사는 이게 자체로 외우는 거야. 뭐 선생님이 그거 어떻게 알았어? 다 그냥 외운 거야. 외우다 보면 다 이렇게 머릿속에 남아. 반복하면. 개, 목적어 뒤에 투부정사나 연재분사가 오면 이건 능동의 동작이야. 주어가 시켜, 목적어를 부여하도록. 만약에 주어가 시켜, 목적어를 뭐뭐 되도록 할 때 PP 쓰는 거야. 얜 뭐냐? 얘들아. 주격 보호나 목적 보호자에 만약에 비동사의 투부정사 형태, 즉 투비가 나왔을 때 투비의 형태가 주격 보호나 목적 보호에 나왔을 때 생략이 가능해. 그러니까 원래 이게 get 목적어 투비 형용사인데 투비가 날라가고 형용사만 남은 거야. 이런 거 seen 대표적이죠. 자동사 주어가 투부정사한 것처럼 보인다. 이게 주격 보호거든. 이 자리에 근데 투부정사가 아니라 형용사나 명사가 그냥 바로 나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seem 다음에 형용사나 명사. 그건 뭐냐? to be가 생략돼서 그래. 원래 seem to be 형용사, seem to be 명사. 자, 이건 주격 보호의 경우죠. 이건 목적 보호의 경우. 주격 보호든 목적 보호든 보호 자리에 나온 to be는 생략할 수 있어. 이거 문법 책에도 안 나오는 거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거야. 문법 책에 거의 없어. 지중해 있는 문법 책에 이거 한 번도 못 봐, 선생님 이거. 보호 자리에 to be 저기 막 생략할 수 있다는 거. 다 가르쳐 주잖아. 이래가 나중에 하다, 뭐 선생이 되면 학교 선생이나 학원 선생이나 아니면 하다 못해 대학교 가갖고 좋은 대학교 가면 어 지인들이 어 과외 해달라고 막 그러잖아. 그때 어 나중에 이렇게 가르쳐 주면 자기 몸값이 업되는 거야. 자, get 목적어 이 뒤에 보이죠? 투부정사 모두 가능해. 똑같은 거 현재분사도 가능해. Watching. 가능. 근데 뭐가 안 된다? 시험은 어떻게 내? 원형 부정사를 낸단 말이야. 동사 원형이 아니야. 원형 부정사지. 띵. 만약에 과거 분사를 주면 과거 분사가 이 자리에 올 수는 있지만 여기서는 안 돼. 그러면 시청자들이 보는 게 아니라 시청자들이 보여져. 시청자들이 보는 게 아니라 담들에게 시청자들이 보여진다는 말이 되니까 안 된다. 또 하나의 문제. 방법이야. 이 프로그램들이 편집을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 또 하나의 문제야. 근데 왜 그런 편집을 해? 안마의 편집을 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시청하도록 시키기 위해서, 즉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 요 대리 뭘 가르쳐? 디즈 쇼즈를 가르친단 말이야. 대명사 지칭 대상 문제 되기 딱 좋죠. 이 문장의 위치에 더 클립스. 클립이 명사로 얘들아
영상인데 동영상인데 동영상의 어떤 그런 한 그런 뭐라 그래 그때 동영상의 일부야. 동영상의 일부. 러닝맨이 있다. 러닝맨. 뭐 1시간짜리 프로그램이야. 그 1시간짜리 중에 뭐 앞에 초반부, 뭐 중반부, 어? 뭐 이런 거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유튜브가 요새 그게 유행이잖아. 클립이 원래 전체 영상에서 일부를 자른 거야. 그게 클립이고요. 그것도 길어서 어? 근데 짤이라고 짤. 그치? 그 뭐야 이거 원래 릴이라고 그래? 릴? 그걸 뭐라 그랬지? 쇼트 그치? 쇼트라고 그러지? 그죠? 유튜브에서는 아마 그걸 쇼트라고 할 거야. 어? 쇼트. 인스타에서 그걸 릴이라고 하나? 똑같은 건데 그렇게? 클립은 어떤 영상의 전체 영상 중에 일부를 클립이라고 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그냥 영상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영상들. 그 영상들이 편집되어져. 자, 수동 테레이죠. 에디트가 편집하다는데 영상이 어떻게 편집을 해? 편집되는 거지. 편집자들에 의해서, PD에게서. 수동 테. 에디트하면 능동태가 돼요. 아, 에디팅. 역시 에디트 능동태가 되죠. 진행형 능동태. 영상들은 편집돼. 뭐 하기 위해서? To manipulate. 에디트는 오형식 동사가 아니니까 아까 encourage가 수동태가 됐을 때 그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는 주격 보호란 말이야. 그치? 근데 이 edit는 오형식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edit가 수동태가 됐을 때 이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는 보호가 아니라 그냥 부사야.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 manipulate라는 동사 겁나 중요하다 그랬지. manipulate. manipulate는 어떤 대상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그냥 어? 컨트롤하는 거야. 나쁘게 말하면 농락하다. 농락. 너 나 농락하는 거야? 농락하다. 조작하다. 좀 어감 자체가 좀 안 좋은 거야. 머니플레이트는 어떤 대상을 지 맘대로 막 가스라이팅 하는 거. 그런 거야. 머니플레이트가. 일반적으로 조작하다란 말이 제일 많이 쓰여. 영상들이 편집돼. 내용을 갖다가 PD 마음대로. PD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이용해. 딱 인위적으로 이용하다가 딱 맞는 표현이야. 머니플레이트가. 조작하는 조금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조작이라고 할게요. 영상들이 그 오디션 프로그램의 영상들이 내용을 조작하기 위해서 편집된단 말이야. 그리고 create 대개 동사일까? 아니 to 부정사. to 부정사끼리 and로 병렬된 거. 아까 얘기했잖아. to 부정사끼리 병렬될 때 뒤에 to는 생략할 수 있다. 이걸 어떻게 될까? ing 형태를 주겠죠. to 부정사가 와야 될 자리인데요. 이게 원래 to 부정사 때 to가 반복되니까 생략이 된 건지, 그치? 그러니까 그냥 create, to create는 되는데, create는 안 된단 말이야? 영상들은 편집돼. 내용을, 그 프로그램의 내용을 조작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 어떤 논쟁거리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야, 어떤 이슈가 있어야지 시청률이 올라갈 거 아니야. 어? 그치? 탭! 자, 요 대세 전행사는? 컨텐트일 수도 있고 이슈일 수도 있어. 전행사가 지금 두 개인 거야. 어떤 컨텐트 어떤 이슈냐? Can increase. 증가시킬 수 있는. 뭐를? 흥미. 그리고 인기. 그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와 인기를 여기 좀 관계사절인데요. That이 주어 역할로 주격 관계되면 생략 안 돼. 생략 불가. 위치로 바꿨을 수 있지. What 안 된다. 왜? 대시 가리키는 대상. 관계사가 가리키는 대상. 그 대상은 어디 있어 얘들아? 관계사가 가리킨 대상은 관계사 앞에 있어. 그래서 관계사가 가리킨 대상이 관계사보다 앞에 있기 때문에 관계사 앞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선행 앞에서 움직인단 말이야. 앞에서 행동을 해. 자기보다 관계사가 가리킨 대상이 관계사보다 앞에서 움직여. 그래서 선행사라고 부르는 거야. 대신 선행사가 있어야 돼요? 있잖아. 컨텐츠랑 이슈가 선행사죠? 그러니까 대자리에 왔었으면 안 된다. 네. increase 저 자리에 decrease 여기는 높이는 거니까 뭐 raise 같은 것도 상관없죠. raise, boost 이런 거 동의어지 높이는 거야. 시청자들의 관심과 인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내용과 쟁점들 그런 내용들을 조작하기 위해서 이런 쟁점들을 create 만들기 위해서 영상들이 편집된다. 이제 그런 게 악마의 편집이라고 보는 거야. 수박 당장.
에디팅, 편집을 한다는 것은 에디트의 동명사형이야. 편집을 하는 것은 클레버가 좋은 뜻일 때는 똑똑한 현명하이잖아. 나쁘게 말하면 교묘한 정도 되는 거야. 교묘하게 이용될 수 있다. 편집이 교묘하게 이용될 수가 있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악마의 편집이라고. 자, 수동태 동사를 부사가 수식할 때 부사가 사이 들어간다 그랬죠? 비랑 피부 사이에. 그 다음 조심할 게 뭐냐면, 자, 이때가 투야. 앞에 있는 used란 단어가, 이거 여러 번 했잖아? 이게 지금처럼 이용되는, 사용되는, 이런 뜻일 때에는 뒤에 투가 부정사의 투야.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이 투 부정사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야. V하기 위해 이용되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거꾸로 얘기하면, used 뒤에 to 부정사가 붙어 있어. 그럼 그 앞에 있는 used는 이용되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런 뜻인데, 비교해보세요, confirm. 만약에 used란 단어가 익숙해져 있는 내 뜻이라면, accustom이란 동사가 있어. 이게 누군가를 익숙하게 만들다거든. 그거의 과거분사가 accustom 든든. used가 뭔가에 익숙하게 된, 익숙해진 이런 뜻도 있어. 자, 이런 뜻일 때에는 이 뒤에 나오는 to가 부정사의 to가 아니라 전치사의 to다. 전치사의. 따라서 전치사 뒤에는 동사를 쓸 수 없으니까 만약에 동사를 쓰려고 하면 동사를 동명사로 이렇게 바꿔줘야 한다. 아까는 used 뒤에 있는 to 부정사가 V하기 위해서 V하려고 였지만 지금 여기서 used 뒤에 나온 to 동명사는 V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 비교가 되게 중요해.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느냐?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겠어? 자, 여기 지금 문맥상 used가 이용되는 편집이 주어니까 편집이 교묘하게 이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뒤에 to 부정사가 와야 되는데 여기를 to 동명사로 준단 말이야. to influencing. 자, 이렇게 되면 앞에 used의 의미가 이용되느냐 아니라 익숙해져 있는 이런 의미가 돼. 한번 해석해볼게. 편집은 영향을 주는 데에 교묘하게 익숙해져 있을 수 있다. 익숙하다란 말은 주어가 생물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생물이 뭔가에 대해서 익숙해진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무생물이 익숙해질 수 없는 거야. 중요. 편집은 교묘하게 이용될 수 있다. To influence, 영향을 주기 위해서 the watching public's opinions. 그 프로그램을, 오디션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는 대중의 public에서 명사로 쓰였죠. 대중들의 그런 견해, 의견, 생각. 뭐에 대한? Any one contestant. 어느 한 특정한 참가자겠죠? Contestant는 컨테스트에 참가한 사람이니까 어느 한 대회 참가자에 대해서 시청하는 그런 대중의 의견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교묘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 이 애는 지난 시간에 다 예를 들어서 말했단 말이야. 편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뭐 이게 춤 잘 추는 그런 사람들을 뽑는 프로그램이야. A가 춤을 훨씬 더 잘 추어. B보다. 근데 딱 춤추는 경연 모습만 보여준 게 아니라 뭐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뭐 이 두 사람들의 성장 배경이라든지 뭐 이런 프라이빗한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편집해서 보여준단 말이야. 시청자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 이랬을 때 A가 실제 저 춤 실력만 보면 더 A가 많은 표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교묘한 편집에 의해서 B가 오히려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되고 B가 1등하게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결과를 왜곡할 수가 있어. 여기다가 알아주셔야 돼요. 뭔가를 비틀다, 왜곡하다가 뭐야? distort. 이게 왜곡하다지? 그죠? 명사는 distortion. 편집으로 인한 왜곡이 일어날 수가 있어. for good or for bad. 좋은 쪽으로 아니면 또한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자 반대로 A가 춤 실력이 훨씬 더 뛰어나. 근데 A의 그런 경연 모습 말고 다른 어떤 사적인 모습에 있어서 A가 매력이 없는 거야. 비호감인 거야. 그럼 사람들이
대안으로 B를 찍겠지. 얘 손해보는 거예요, 편집에 의해서. 비판적이라고 했어요. 어조가. Also 또한 말을 바꾸면 게다가니까 besides, in addition, additionally, moreover, what is more, on top of this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네. 연결어추로 온다. 또한이라는 연결어가 붙어있는 문장 위치 잘 보라고 했죠? 삽입 문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한 이런 탤런트 쇼즈 오디션 프로그램들은 메이크 만든다. 아우 또 나갔어. 어 지겨워. 짠. 감옥적어. 이번에 신송고 1학년. 신송고 1학년 저수령. 신송고 2학년은 우리 해송고 2학년처럼 저수령이 다 문장 형태거든. 근데 1학년은 문장의 일부 아니면 무슨 문법 틀린 거 찾아 고쳐쓰기 단어 쓰기 뭐 이런 거라는데 이번에 신송고 1학년 저수령 마지막 문제가 이 세 단어 세 개 쓰는 거야. Make it Make it 네 단어 Make it difficult for 까지 의미상의 조라던 거 네 단어 쓰는 거였단 말이야. 이게 신송고 1학년 그 선생님은 이 문장 전체를 다 특히 내고 싶었겠지만 지금 뭐 그렇게 내질 않으니까 신송고 1학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일부 중요한 부분만 여기까지만 make, 가목적어, 목적보어 그 다음에 뒤에는 진짜 목적으로 쓰여진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내기 위한 전치사포 이렇게 네 단어만 딱 네 단어만 쓰게끔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알죠? 이런 문장은 시험에 출제가 되든 출제가 안 되든 외워줘야 되는 거야. 우리 그동안도 많이 했잖아. 감옥적어, 진목적어 그동안. 다시 한번 복습. 자, 이런 5형식 문장이 있어. 또는 5형식 절이 있어. 이때 이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원어민들은 쓰지 않아요. 대절을 쓰지 않아요. 왜? 그게 걔네들의 습관이야. 습관. 아니 투부정사 명사로 쓸 수 있잖아요. 대절, 명사절, 명사를 쓸 수 있잖아. 근데 왜 목적어로 쓸 수가 없나요? 그렇게 따지면 안 돼, 언어는. 언어민들이 그냥 이걸 안 써. 목적어 자리에 5형식 문장에서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랑 대절을 쓰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이런 투부정사나 대절을 5형식의 목적어로 쓰려면 어떻게 하냔 말이야. 이 자리에 쓰는 대신 여기는 형식적으로 목적어가 없으면 안 되니까 투부정사나 대절 대신에 목적어 자리에 is 쓰는 거야. 그래서 is을 형식 목적어, 가목적어라고 하고요. 자, 투부정사나 대절이 그 문장의 뒤로 가는 거야. 뒤로. 이게 원래 진짜 목적어였기 때문에 이걸 진목적어로 한다. 그래. 자, 선생님 이거 여러 번 얘기했어, 오류를. 아직도 많은 영어 선생님들이 길어서 뒤로 간다. 이렇게 엉터리 소리 한단 말이야. 엉터리 소리를 떠나서 헛소리, 헛소리.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지난번 시험 범위에도 있었잖아. 지난번에 뭐가 있었어? 수능에도 나왔었고 2005년도에 그리고 우리 그제 EBS 수능 특강 독해 연습 거기에도 보면 이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5형식의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맞니? 동명사가 맞니? 문제 있었잖아. 동명사가 답이었던 거. 동명사나 왓절 같은 건 이 자리에 쓸 수 있는데 길어도 쓸 수 있으니까 길어 뒤로 가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투부정사란 대절은 쓸 수가 없다. 자, 여기 보니까 짜잔 이 투부정사 이하가 이 이하가 다 이게 바로 이 메이크의 목적어란 말이야. 근데 뒤에 목적 보호가 있어. 재능 프로그램들은 그것을 어렵게 만든다. 자, 요 그것이 가리키는 게 뒤에는 투부정사란 말이야. 보니까 아 지금 5형식 문장인데 투부정사가 목적어구나. 그러니까 이 자리에 쓰지 못하고 뒤로 보냈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투부정사 앞에 붙어있는 전치사 4는 왜 필요한 거야? 바로 이 전치사 4의 목적어가 뒤에 있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쵸? 투부정사 바로 앞에 전치사 4가 있어. 그럼 이 4의 목적어가 얘는 형식적으로 보면 목적어야. 전치사 뒤에 붙어있으니까 형식적으로는 이 문장에서 목적어지만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뒤에 부정사의 주체다. 부정사의 주체야.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르는 거야.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런 준동사의 주체를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르는 거야. 부정사의 주체, 동명사의 주체, 분사의 주체 이것들을 의미상의 주어라 부른다. 어떨 때는 for 대신에 of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 아
앞에 인성,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을 때에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낼 때 전치사 to 대신에 of를 쓴다. 중학교 때 여러분 이거 굉장히 뭐 중요하다고 배웠던 것들이죠. 뭐 예를 들면 지금 이 for 자리에 of를 쓰면 안 돼. 왜냐면 difficult, 힘든, 어려운 이건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네 문장, 중요한 문장이야. 문법적으로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 외우세요. 또한 재능 프로그램들은 만들어 그것을 어렵게 어휘 문제로 나오면 일단 쉽게 하면 어휘 문제가 되겠죠. 문법 문제로 내면 여기가 무슨 자리라고? 목적 보호 자리. 형용사는 되지만 보호가 될 수 있잖아. 부사를 쓰면 안 돼요. 부사는 보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100% 넘게 얘기했어. 부사는 주격 보호든 목적 보호든 보호가 될 수 없다. 시청자들이 to make, make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앞에도 make가 있고 뒤에도 make가 있네. objective, 객관적인 결정. 내가 지금 투표, voting을 해야 되는데 어? 내가 저 참가자가 제일 실력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보트, 투표를 해야 되는데 편집 때문에, 이런 교묘한 편집 때문에 내가 잘못 투표할 수가 있단 말이야. 업젝티브가 객관적이냐? 반대말은 주관적인 subjective. 이걸 만약에 비슷한 말로 한다면 얘들아 객관적이라고 하면은 어떤 거야? 논리적일 수 있잖아. 논리적인 logical, 이성적일 수 있죠. rational 이런 것들은 바꿔 쓸 수 있잖아. 주관적이란 건 어때? 감정적인 거잖아. 그치? 감정적인 거 emotional. 이 자리에 만약에 subjective나 emotional 이러면 틀린 거겠죠. 편집 때문에 내가 주관적이 돼. 내가 감정에 치우치게 돼. by adding 덧붙임으로써 by라는 동명사는 뭐뭐 함으로써야? personal stories 그 참가자의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 개인사들 이런 것들을 왜 보여주냐는 말에 경연 프로그램에서 경연 모습만 보여주면 되지. 참가자들의 어떤 개인사들을 덧붙임으로써 편집에 시청자들이 객관적인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을 difficult,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필자는 반대하는 거야. 이 탤런트 쇼에 대해서. 이게 지금 사설이잖아요. 어떤 신문사의 사설인지 몰라도 이 프로그램을 지금 까고 있는 거야. 아주 신랄하게. 자, 이 문장의 위치. 더 세이크 오브. 여기 세이크라는 단어만 보면 명사로 이익이라는 뜻이야. 이익, 이로. 근데 이 저 세이크라는 단어는 단독으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그럼 어떻게? 관용적으로 이런 식으로 써. for 소유격 sake 관용적으로 이런 식으로. 아니면 지금처럼 for the sake of 뜻은 똑같아. 그래서 부사구야. 뭐를 위해? 예를 들면 나를 위해 for my sake, for the sake of me. 여기 소유격 자리니까 my고 여기 전체 목적어 자리니까 목적격수이죠. 같은 말인데 참 많이 쓰는 말이야. 그냥 for me 하면 됐는데 for me 그치? 이런 식으로 많이 쓴단 말이야. for me 해도 되는데 for my sake, for the sake of me. 이때 이 sake 대신에 쓸 수 있는 말 good, interest, benefit, profit 뭐 이런 단어를 다 쓸 수 있어 이 자리에. 근데 sake 아주 많이 써요. 근데 이런 경우 외에는 sake를 단독으로 이익이라고 쓰진 않아. 왜 그런지 나도 몰라. 언어민들의 언어 습관이야. 꼭 이렇게만 써요 sake는. For the sake of 전체 통째로 전체로 그냥 외워도 많이 쓰는 말이야. 뭐뭐를 위해. Entertainment 어떤 오락적인 요소를 위해서. 그냥 경연 모습만 보여주면 오락적인 요소가 떨어지니까 비하인드 스토리로 개인사 같은 걸 막 보여주는 거야. Entertainment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Entertain이 무슨 뜻이라고? 누구에게 목적어에게 술과 음식 같은 걸 대접하다. 향응을 제공하다. 그래서 상대방을 기쁘게 하다, 즐겁게 하다가 된 거라고 했죠? 그거의 명사가 엔터테인먼트, 향
음, 향음 제곱, 거기서 오락, 연예 이렇게 되는 거야. 오락을 위해서, 오락적 요소를 위해서 데이, 그것들은 데이가 뭘 가리켜? 탤런트 쇼즈를 가리켜줘요. 탤런트 쇼즈,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그 오디션 프로그램들, 이런 프로그램들은 보여줘, 일부를. 참가자들의 삶의 일부를 보여줘. 바로 앞에 똑같은 얘기 나오잖아. 개인사를 보여준다고. 퍼스널 스토리즈. 똑같은 얘기죠? 개인적인 이야기, 개인사를 보여준단 말이야, 일부를. 됐! 요 대시 가리키는 선행사는 parts겠죠. 개인사의 일부. 주격관계 대명사라는 거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주어가 없으니까 트위버란 동사의 주어를 대시해야 되잖아. 요 대시 원래 위치 없겠죠. 선행사가 있으니까 왓은 안 돼. 트리거 많이 했잖아. 트리거가 명사로 방아쇠야. 동사할 때는 방아쇠를 당기다. 초래하다. 그치? 초래하다. cause. 두 단어라면 더 많고요. lead to. 이때 이 to는 전치사의 to야. 부정사의 to가 아니라 뭐 있었죠? result in. bring about. 다 유명한 것들이잖아. 뭔가를 초래하다. 심퍼시, 공감. 공감. 심이란 건 얘들아 함께란 뜻이야. 함께. 심으로 시작된다면 되게 많잖아. 제일 유명한 게 심포니죠. 포니, 포니 뭐야? 소리야. 그럼 심포니 뭐야? 함께 내는 소리. 그러니까 관현악이잖아. 그치? 퍼시는 감정이야. 감정. 텔레파시가 뭐야? 멀리 떨어져 있는데 서로 감정이 통하는 거잖아. 심퍼시, 감정을 함께해. 그러니까 공감. 공감. 그치? 동정. 동정이 뭐냐면 어떤 동정을 갖다 나쁘게 생각해. 어? 나 동정하지 마! 뭐 이러잖아. 동정이 누군가를 가엽게 여기는 거. 그런 건 PT야. PT에 좀 더 가깝고요. 동정이 저게 단자로 있잖아. 같을 동. 그 다음에 어? 정서할 때 그 정이잖아. 감정할 때 정이야. 같은 감정이란 말이야. 같은 감정. 공감도 공통의 감정. 똑같은 감정. 친구가 슬프면 같이 슬퍼하고 친구가 기쁘면 같이 기뻐하고 이게 동정 공감이야 이게. 근데 우리는 어? 동정이란 말을 나쁘게 생각하지. 동정하지 마! 아니 상대방이 나랑 같은 감정을 느껴준다는데 그렇게 하지 말래. 심퍼시가 좋은 뜻이라는 거. 같은 말, compassion. 똑같은 말, 이 단어도 알아주셔야 돼요. 그냥 패션은 열정이지, compassion은 공감이야. 반대말, antipathy. anti란 말은 반대한다는 뜻이잖아. 퍼시는 뭐라고 했어, 아까? 감정이라고 했죠? 서로 반대되는 감정이니까 반감이야. 이건 반감. 반감. 어이부자냐면 여기다 엔티퍼스 이 단어를 주겠죠. 시청자로부터 반감을 초래할 수 있어. 하스틸 이게 적대적인 그런 뜻이잖아. 이거의 명사가 hostility죠. 이런 단어가 또 심퍼스 아니어도 반의어가 되는 거겠지. 시청자로부터 어떤 어? 적의? 적대감? 반감? 이런 걸 초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공감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여준단 말이야. 오락적 요소를 위해서. 이 문장의 위치도 물어볼 수 있어요. For example. 왜? 지금 이 문장이 있어야지 이 문장에 대한 예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 대개 보면 연결어가 들어있는 문장이 3인 문장으로 나온 경우가 많잖아. 그치? 근데 조금 3인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내면 연결어가 들어있는 문장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연결어가 들어있는 문장의 앞에나 뒤에 있는 문장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3인 문제는 더 어렵다는 거. 연결어, for example. 아까 놀 수 있었죠? 예를 들면 이 문장은 말 그대로 앞에 문장에 대한 예야. 어? 악마의 편집을 예를 들어 보여주는 거야. 예를 들면 그것들은 내가 뭘 가르친다고? Talent shows. 그것들은 보여줘. Difficulties. 어려움. 곤경. 명사인데 되게 어려웠어. 그 참가자들이 그동안 가져왔던 현지 언론의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전부터 지금 출연하고 있는 이때까지 참가자들이 그동안 가져왔던 그런 역경, 곤경 이런 걸 보여주는 거야. 공감, 동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In life, 삶에서. 근데 아까 충분히 예를 들었죠? 그치? 뭐 소녀가장이야. 소녀가장인데 어? 그렇게 어려운 생활 속에서 꿈을 잃지 않았어. 댄서가 되겠다는, 싱어가 되겠다는 어? 이런 꿈을 잃지 않고 여기 나왔어. 그 말만 해도 사람들이 그쪽으로 표를 몰아주게 될 거 아니야. 어? 공정하지 않다. 무슨 어? 이게 재능 있는 사람들, 재능을 살려주기 위한 어? 그런 선발 대회인데 이런 게 왜 들어가냐 지금 이런 거죠. 곤경 역경이니까 이 단어 바꿀 수 있는 거 있잖아 얘들아. 곤경 역경으로 adversity 아주 유명한 단어야. 복수형으로 하면 adversity 하면 되겠죠. 그치? 이런 식으로 또 뭐 있을까? 곤경 역경 hardship 중요한 단어. 하드쉽이 딱딱한 배가 아니야. 곤경, 역경, 고난. 또 복수형으로 말하면 하드쉽 이렇게 되겠죠? 또 이 단어가 있어. 아즈. 이건 그냥 무조건 복수형이야. 얘는 무조건 복수하는 거야. 확률이란 뜻도 있지만 확률, 곤경이란 뜻도 있어. 고난, 곤경, 어려움, difficulty 대신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말이야. 예를 들면 그 프로그램들은 참가자들이 그들 삶에서 가져왔던 지금 이 have 동사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죠. 그런 어려움들 보여줘. 예를 들었잖아. 즉 아파서 질병. 참가자가 저 어렸을 때 저는 백혈병을 앓았습니다. 이런 거야. disability 장애. 제가 약간 언어장애를 겪었었어요. 비극 트레저디. 비극 트레저디. 반대말이 희극. 코미디. 우리가 코미디 코미디 하잖아. 이건 희극, 트레지딘 비극. 그리고 다른 여기 있네. 하드쉽스. 여기 있잖아. 저것도 하드쉽. 고난, 역경. 이런 것들을 보여준단 말이야. 편집을 통해서 문장의 위치 연결을 했으니까 by doing so. so가 대명사인데 so가 품사가 다양하거든. 부사로도 쓸 수 있고 접속사로도 쓸 수 있고 대명사로도 쓸 수 있고 by 전치사고요. doing은 이 전치사의 목적어고요. 이 doing 동명사의 목적어야 so. 이때 so는 대명사야. 대명사. 그것을 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하는 게 뭐야? 어려움을 보여주는 거죠. 그치?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쭉 다 이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시청자들이 likely, 가능성 있는, 가능성 있게 돼. 형용사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는 무조건 형용사 주식한다. 우리는 이걸 통째로 그냥 외우죠. be likely to 이렇게. 그치? 자, likely 뒤에 to 부정사가 와야 되는데 to 부정사의 태를 봐봐. 능동수동, 수동태 아니야. to be influenced. to be influenced. 아, 오늘 기술 안 좋네. 어? 뭐 기술 졸지만 않으면 100점인데. 이제 하나밖에 안 틀렸잖아. 쉬운 거 틀렸어. 100점 맞을 수 있었는데. 어? 다 잘 본 사람들만 한데 다 표정이 이번에 잘 봤고 표정이 하나만 더 맞으면 90점. 우리 쌍둥이들도 한 문제만 더 맞으면 다 90점 넘었잖아. 까비. 제한 시간에 취소 안 했으니까 그래 오늘 커피 사줄게. 제한 시간에 내가 사줬거든. 시험 보느라고 수고했다. 우리 반 거의 다 늙었거든. 우리 반. 자, 그렇게 함으로써 시청자들은 조심해.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영향을 받는 거야. 그 편집에 의해서. 그러니까 to 부정사가 수동태가 돼야지. To be influenced. 이걸 to influence 이렇게 줄 거란 말이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이런 스토리들에 의해서. 컴마나 뭐뭐가 아니라 그들의 능력. 얘들아, 이 앞에서 막 데이데이 이렇게 나왔던 것들이 뭐였어? 탤런트 쇼즈였잖아. 그치?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대여는, 이 대여는 뭘 가리켜? 이 대여는 참가자들을 가리키는 거야. 참가자들 어디가 있나? 참가자들. 컨테스턴트. 앞 문장에 얘를 가리키는 거야. 대명사가 가리킨 대상이 다른 것. 확실히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늘 얘기했던 거야.
대명사가 나왔을 때 그냥 대명사를 해석해서 넘어가지 말고 예를 들면 그들의 능력 이러지 말고 그들의 능력 그들이 누구지? 하고 찾는 연습을 해야 돼. 그래야지 영어 실력이 느는 거야. 독해 실력도 늘고 그래야지 그런 거 할 수 있어야지 이런 거 문법 문제로 나왔을 때 대우가 맞냐 이치가 맞냐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지칭 대상이 다른 거 그렇게 고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들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참가자들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에 의해서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다. likely의 반대말은 unlikely고요. 그 다음 지금 여기에 컴마다 컴마다음에 낫이 나오고 B이 많잖아. 컴마다음에 낫이 나오면 컴마 앞에가 B야. 낫 뒤가 A야. 이거 상관접속사 A가 아니라 B. 컴마 대신에 벗을 써놓을 수 있어요. 똑같아. B, but not A. A가 아니라 B. 이건 원래 어떤 형태였어? Not A, but B. 이게 변형된 형태야. 이거 유명하잖아. A가 아니라 B. 등이 상관 접속사. 왜 이걸 등이 상관 접속사라 그래? A랑 B가 대등한 위치에 있단 말이야. A랑 B가 병렬돼야 돼. A랑 B에 들어갈 문장 성분이 같아야 돼. A가 주어면 B 자리에도 주어. A가 동사면 B 자리에도 동사. A가 목적어면 B 자리도 목적어. A가 보어면 B도 보어. A가 수식어면 B도 수식어. A가 투부정사면 B도 투부정사. A가 동명사면 B도 동명사.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Not A but B. 저걸 변형하면 B, 컴마나 돼. A가 아니라 B. 어차피 B를 말하려고 하는 거니까 B를 그냥 먼저 얘기해 주는 거야. B, A가 아니라. 병렬구죠. 보세요. 여기 지금 요게 바로 뭐야? By these stories가 B에 해당하는 거죠. B, 컴마, not by their ability가 A에 해당하는 거지. 전치사가 by 같으니까 반복됐으니까 요 by는 생략해도 돼요. Not by 빼서 그냥 not their ability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같은 전치사니까. 이 문장의 위치는 왜? 뭐라고 했어? so가 대명사라고 했잖아. so가 가리키는 게 이 show 이하라고 했잖아. 어려움을 보여준다 이거잖아. 이 문장의 위치도 정해지는 거야. 짜잔. letters to the editor. 자, 아까 편집장이 쓴 그런 기사잖아. 아티클이었잖아. 아까 글의 종류가 아티클이었죠. journal이었죠. 특히 얘들아 사설 같은 건 저널에 속하는 거야. 그냥 일반적으로 팩트를 전달하는 기사는 아티클이고 주장을 전달하는 기사는 저널. 그지? 에디토리얼. 사설. 사설이 여기 포함되는 거야. 저널. 자, 이 신문을 보고서 이 신문에 대해서 독자가 의견을 보낸 거야. Letters to the editor. 편집장에게 보낸 편지들. 편집장에게 온 편지들. 편집장에게 전 동의합니다. 전 동의하지 못해요. 이런 여러 가지 편지가 왔겠죠. Gifted individuals welcome. Gifted가 재능이 있느냐? Gift가 선물. 신이 주신 선물이니까 재능 아니야. 재능을 갖춘. 같은 말이 talent가 재능이죠. 똑같이 뒤에 ed. 얘들아 이런 걸 갖다가 참고로 있잖아. 유사분사 또는 의사분사라고 해. 유사나 의사나 똑같은 말이야. 일본식 한자. 유사나 의사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왜 이걸 유사분사라고 하냐면 일단 분사라는 게 뭐야? 동사의 원형에서 유래된 과거 분사 아니야. 동사의 원형에다가 이딜 붙여서 형용사로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과거 분사죠? 근데 talented, gifted 얘네들은 명사 뒤에다가 이딜 붙여서 형용사로 쓰잖아. 엄밀히 말해서 분사가 아니야. 근데 분사처럼 생겼죠? 그래서 짝퉁 분사라고 해서 유사분사, 의사분사가 짝퉁분사라는 얘기야. 짝퉁분사. 문법에는 이런 용어가 나와요. Gifted individuals. 재능 있는 개인들은 환영받습니다. 그럼 이거 태가 틀린 거 아닌가요? 여기 아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능 있는 개인들이 환영하는 게 아니라 환영받는 거 아닌가요? 맞아. 근데 제목 있잖아. 기사의 제목에서는 수동태 동사에서 비동사를 안 써도 돼. 참고, 알았죠? 기사 제목. 기사 제목에서는 수동태 동사 BPP에서 B 빼고 그냥 PP만 써도 상관없어. Dear Editor. 친애하는 편집장님. 편집장님,
귀하. 귀하란 말이 그 귀가 뭐야? 귀할 귀자야. 귀한 사람, 아, 그걸 귀하. 그걸 영어로 하면 디어지. 디어가 소중한, 귀중한. 그래서 물건한테 쓰면 값비싸거든요. 값비싸. 비싸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여. 소중한 편집장님. 편집장 귀하. 우리말로도 바꾸면 친애하는 편집장님. Why? 접속사죠. It. It이 주어야. 가져온 거 확인해봐야지. 가져 맞네. 뒤에 대절 보이죠? 이 대는 접속사고요. 이 대절이 바로 이세 자리에 있었어. 주어로 쓰인 명사절이었단 말이야. 이 대절이. 이것도 길어서 뒤로 간 게 아니라 원어민들이 부정사나 대절이 주어일 때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일반적인 그런 사용 방법이라고 했죠. 대기하가 사실이지만 대절의 주어가 유도돼서 뒤로. 이게 주어네요. 약간의 그런 단점들, 몇몇 단점들이 존재한다라는 거 맞지만 사설, 편집장님 당신이 쓴 사설 얘 내용 맞는 거 인정해요. Y 여기서 시간의 접속사가 아니라 대조의 접속사니까 여기만 딱 보고도 이 뒤에 나오려면 알 수 있죠? 그치? 지금 이 독자는요, 이의를 제기 위해서, 이의. agree가 아니라 disagree. 저 사설에 대해서 disagree하기 위해서 이걸 쓴 거야.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이 글의 목적이 반대하기 위해서. 이게 명사할 때 object. object, 물체, 목적, 목적어, 대상 이런 뜻이잖아. 선생님 O라고 쓰는 게 목적어란 말이야, object의 O. 근데 이게 동사일 때는 object, object 해서 자동사가 돼서 반대하다, 반대하다. 자, 이 글을 쓴 목적은 반대하기 위해서지,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죠. To object, to disagree, 그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지. 반대로 찬성하다면 consent. 얘도 자동사거든. 예, 뭐뭐에 반대하다 할 때 자동사니까 목적을 가질 수 없어서 전치사를 붙이는데 그게 하필 또 투야. 그러니까 object 뒤에 나온 투는 to 부정사의 투가 아니라 전치사의 투라는 거. consent도 마찬가지야. 뭐뭐에 찬성하다 할 때 consent to하고 목적어 이렇게 쓰는 거야. 유명한 반역어, 유명한 자동사들이에요. object to, consent to하고 목적어. 뭐뭐에 반대하다, 뭐뭐에 찬성하다. 자동사들이라는 거. 이 글을 쓴 목적이 뭐냐? 이의를 제기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약점들이 있는 거 사실이지만 이 뒤에 볼 필요도 없잖아. 그러니까 필자는, 이 필자는 오디오 프로그램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야. 단점 있는 거 인정해. 하지만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더 커. 필자면 안 돼. 나 애청자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지. 단점, 이건 우리 같은 말 진짜 많이 연습했어요. 같은 말 뭐 존맞니? 단점? 단점이란 말은 제일 많이 쓰는 게 weakness, 그 다음에 shortcoming. 아주 많이 써요. 단점이 여러 개니까 맞추면 shortcomings, 이렇게. defect, 결함, 단점이죠? defect, defects. flaw, 결함, 결점이야. flaws. 그치? 다 결함이잖아. fault, faults, 존많아, 반대가. 다 이거 단점, 결함, 이런 뜻이란 말이야. drawback도 있고요. drawback, drawbacks, 이런 것들이 다 weakness랑 같은 말, 반대란 말이야. 장점, weakness의 딱 반대가 strength 아니야, strength, strong의 명사. strength, 복수형으로 하면 strengths, 그치? 장점, merit. 디메릿도 있네. 그러니까 메리트, 장점, 장점, 강점. 어드밴티지, 디스어드밴티지, 맞지. 이 가주어야, 또 이 대절이 진주어야. 대기하는 분명하다. 종속절도 주어가 가주어고요. 주절도 주어가 가주어네. 대기하가 사실이지만 대기하가 분명하다, 자명하다. 클리어도 같은 말. 또 엄청나게 많잖아. evident, apparent, plain, exact, precise. 같이 뭐. 다 분명한, 정확한, 확실한. 반대말. 유명한
obvious도 있죠. obvious. 유명한 거 써있지. 반여. 반여. 분명치 않은. unclear. obscure. 제일 유명한 게 ambiguous. 애매모호한. ambiguous. vague. vague. V-R-V. vague. 블러가 명사로 흐릿함, 동사로 흐릿해지다라고 했잖아. blurry. 반응 엄청나게 많죠? 이러면 클리어에 반대하면. 대리하는 분명해.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네. 대절의 주어 자리에 또 유도부사가 있고요. 여기는 아까 대절에 동사가 아였어. there are. 여기 왜 there is야? 아까는 주어가 weakness is. 복수인데 여기는 주어가 good thing. 단수니까. 하나의 장점이 있다. About these shows. 이 프로그램들에 대한 단점들이 물론 많지만 좋은 점, 장점이 하나가 있다. 그 다음 콜론 나왔죠. 콜론은 즉, 다시 말해서 구현할 때 사용하는 문장 기호야. 문장 보호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얘가 that is. that is 뭐 해준 말이야? that is to say. 즉, 다시 말해서 이걸 기호로 나타낸 거야. 요걸 얘들아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 있죠. I라고 요새 뭐 읽기도 하죠. 옛날엔 I라고는 부식했거든요. 이게 라틴어 idest 이거의 이니셜이야. 이걸 뭐 굳이 또 idest라고 읽는 것도 또 너무 잘한 척하는 거고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걸 that is라고 읽는다. that is 이게 라틴어인데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영어로 바꾸면 요런 부사를 쓰는 대신에 그냥 간단하게 기호로 문장 부호로 표시한 거야. 즉 다시 말해서 데이 그것들 요 데이가 뭐라고? 프로그램들 이 오션 프로그램들은 provide 제공한다 supply 제공한다 on opportunity 기회를 chance 기회를 어떤 기회인데 자, 또 나왔네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내기 위한 전치사포가 또 나왔다 오버 안 된다 왜 앞에 인성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없기 때문에 for the contestant 이 the contestant가 형식적으로는 목적어란 말이야. 앞에 있는 전치사 4에. 근데 의미적으로 봤을 때에는 뒤에 있는 to 부정사의 주어 역할을 한다. 의미상의 주어. sense subject. sense subject. 그치? 이 뒤에 있는 to 부정사는 형용사야. chance, opportunity, 기회라는 명사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는 형용사예요. to 부정사의 기회. 참가자들이 to be discovered. 진가. 숨은 진주였어. 이 프로그램이 아니었으면 진흙 속에 묻혀 있을 그런 조개 속에 진주였단 말이야. 이 참가자들이 시청자들에게 발견될 연예계 사람들에게 발견될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 얘들아, 태는 동사의 태도 중요하지만 준동사의 태는 영어 선생님들이 더 좋아해. 중요하단 말이야. 자, 수동 to 부정사야 to be discovered 이걸 어떻게 내? to discover 이렇게 내면 어떤 말이 되냐면 의미상의 주어가 뭐야? 참가자잖아. 참가자가 발견하는 거냐? 참가자가 발견되는 거지 대중들에게 연예계 종사자들 PD들에게 발견되는 거지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면 언감생심 연예인이 될 기회가 없어. 데뷔할 기회가 없어. since such chances to be noticed. 그런 기회들. 자, since가 접속사로 쓰였네요. 주어고요. 야, 지금 이 과에 얘들아, 이 5과에 수동태 부정사가 되게 많이 나오죠. 아까 opportunity, chance, 기회라는 명사 뒤에 to 부정사는 뭐라고 했죠?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했죠? opportunity, chance 뒤에 나온 to 부정사 형용사야. to 부정사의 기회. 하, 근데 여기도 지금 to 부정사가 수동태야. to be noticed. to be noticed. 이걸 어떻게 출제할까? 능동 부정사로. to noticed. 이렇게 출제할 거란 말이야. 기회가 notice 하는 거야. notice는 주의 깊게 보다 아니면 알리다죠? 주목하다 아니면 공지하다잖아. 그런 기회들
우리 시청자들에게, 우리 시청자들에게 이렇게 재능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주목돼. 어? 아까는 디스커버라는 동사 썼죠? 디스커버나 노티스나 비슷하지 뭐. 노티스가 눈여겨보자란 말이야. 자, 우리에게 이렇게 목격될 그런 기회들. 우리들에게 눈여겨 보여질 그런 기회들. 기회가 노티스, 기회가 눈이 달려서 기회가 봐, 기회가 보여지는 거죠. 그치? sensor의 주어가 chances, 복수니까 sensor의 동사가 are, 가 되어있죠. since가 접속사고요. sensor의 주어는 such chances, 그 뒤에 나온 to be noticed는 형용사, 수식어고요. are가 sensor의 동사, 복수니까 chances니까. 기수 칭찬했는데 또 이제 그분이 오셨네 또. 어? 좀만 참아 줄 거니까.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어? 선생님이 뭐 시험지 보면서 아, 난 내가 더 아까워. 아, 이제 아우 요요. 아우 요것만 맞으면 90 넘고 아니면 여기 지금 우리 쌍둥이들도 그렇고 너무 쉬운 것들 틀렸지. 그제? 어? 100점 받을 수도 있었는데. 95점이나 받을 수 있는데. 선생님 봤을 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아우, 시연이야 여기가. 아우 100점 맞을 수 있었네. 어? 95점 이상 맞을 수 있었는데. 아우 요지 용서 실수래. 어? 희수가, 효정이가. 어? 이번에 아주 88, 89가 많아 우리 반에. 너무 안타까운 거야. 어? 기말고사 때 얘들아, 어? 아주 안전으로 90점 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잔실수를 줄여야 돼. 잔실수. 잔실수를 줄이면 어떻게 해야 돼? 많이 반복해서 봐야 돼. 그게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야. 늘 얘기하잖아. 나는 충분히 공부한 것 같아. 나 내용 거의 다 알았어. 됐다? 된 게 없어. 계속 반복, 계속해서 반복해서 봐야 돼.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래야 실수가 줄어드는 거야. 자, 다음번에 다 90점 넘을 거야. 오늘 지금 얘기한 사람들. 자격은 충분해. Rare 형용사죠. 희귀한 드문. Scarce. Rare. 반대말이 common 아니야. common. 흔한. 흔해 빠진. Ordinary. Rare 말 같은 말로 이거냐면 uncommon, extraordinary죠, 그치? Rare를 uncommon, 흔하지 않은 extraordinary, ordinary의 반대말이야. 자, normal 있어? normal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거잖아. normal의 반대말은 F. 접두사가 에비 붙어. common은 어디 붙고요. ordinary는 extra가 붙는데 normal은 에비 붙는다. abnormal. 이게 다 rare랑 비슷한 말이죠. 우리들 시청자들에게 일반 대중에게 주목받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기회가 어떻게 주목을 해? 주목받는 거지. 주목받을 그런 기회가 rare. 드물기 때문에 이런 연예 산업에서 인더스트리나 산업 물론 근면, 부지런함 이런 뜻도 있어요. 연예계에서 드물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종속절이야. 신스는 종속 접속사니까. 자, 요 자리가 주절의 주어 자리야. 주절의 주어 자리. 주어 자리인데 동사 쓰면 안 되겠죠? 파티시페이트는 동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파티시페이팅 이게 동명사가 된 거죠. 물론 투부정사도 될 수 있어. 근데 투부정사가 주어일 때는 이렇게 문두에 쓰는 게 어색하다고 했죠? 길어서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어색해서 뒤로 가는 거야. 써도 되긴 돼. 일반적이진 않다. Participate. 이렇게 동사를 쓰면 안 된다. 주어 자리니까. 그 다음, 요 인이 필요해. 왜? Participate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난 인을 안 쓰고 싶어. 그러면 Participating 말고 Joining. Join. 이 조인은 타동사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뒤에 전치사 붙일 필요 없어. 그러니까 participate in을 한 단어로 하면 그게 조인 된다. 조인, 조인. 참고로 얘들아, participate랑 같은 말 지난 시험 범위에 있었지. partake 조금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닌데 partake가 똑같은 participate랑 똑같은 단어야. partaking 하면 이 자리에 똑같이 들어갈 수 있죠. in 참가하는 것 탤런트 쇼. 아까는 다 복수형으로 했는데 여기 또 단수형으로 했네. 어떤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 participating. 저 동명사가 주절의 주어야. 참가하는 것이 can be a valuable opportunity. 아주 귀중한 기회예요. 얘들아,
invaluabl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대부분 형용사나 부사 앞에 in이라는 접두사를 붙이면 대부분의 경우 반의어가 돼. 근데 valuable 앞에 in을 붙인 이 invaluable은 반의어가 아니라 오히려 강조한 거랬죠. 귀중한? 매우 귀중한. 조심해. 매우 귀중한. 같은 말인데 더 강조한 거야. 그러면 가치가 없는 건 어떻게 하냐? 명사 뒤에다가 less, 리틀의 비교급, less. 뭐가 덜한 거잖아, 덜. 가치가 덜한 거잖아. 리틀의 비교급이니까 가치 없는. 명사 뒤에 less라는 정리사 붙이면 이 명사가 없다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되는 거야. valueless, 가치 없는. 귀중한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어? 가치 없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하면 안 되잖아. 그치? 이 문장의 위치도 중요한 게 search가 형용사인데 그러한이라는 뜻이잖아. 그러한. 지시어란 말이야. 그런 기회들이라고 얘기하려면 그런 기회들이 어떤 기회들인지 앞에 언급되어 있어야 되잖아. 그치? 앞에 언급되어 있죠? 이 문장의 위치. 디 오디션즈. 오디션은 동사로도 쓸 수 있고 명사로도 쓸 수 있어. For a talent show. 이런 재능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한 프로그램을 위한 오디션들은 주가 오디션 복수지? 아, 오픈이 여기서 형용사로 쓰인 거야. 열려있는, 개방적인. 오픈이 동사랑 형용사랑 형태가 똑같아. 오픈이 형용사일 때 뒤에 to란 전치사가 붙어요. 뭐뭐에게 열려있는, 뭐뭐에게 개방적인. People of all ages. 우리 독자는 사설을 보고서 물론 단점도 많지만 좋은 점도 있어요. 좋은 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죠? 그 요 글의 어조는 어때? 긍정적인 거잖아. 그지? 긍정적인 거. Positive. Affirmative. Affirmative는 positive랑 똑같은 말이야. 긍정적인. 모든 연령의 사람들에게 다 개방적이잖아요. 이렇게 장점이다 그 말이야. Closed 하면 폐쇄된. Such shows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프로그램들이라고 했으니까 뭐 아까도 얘기했지 형용사라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은 허락해 줄 수가 있어. 허용할 수 있어. Allow. 투부정사를 목적보로 취하는 대표적인 동사야. Allow. 같은 말은 permit. Permit. Permit이 명사일 때는 허가증. 허가가 아니라 허가증. 동사일 때는 허락한다. 똑같아. 용법도 똑같아요. Truly talented individual. 이게 목적어고요. 목적보로 투부정사를 가져요. 이제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To 없이 show. 원형 부정사 안 돼. 그런 프로그램들은 허락해 줄 수가 있다. 정말로 재능 있는 개인들이 보여주도록. 뭘? The world. 세상에. Show는 간접 목적어랑 직접 목적어를 가질 수가 있어. 수요 동사로 쓸 수 있어. 세상 사람들에게 왓절은 무조건 명사절이라고 했죠. 무조건 명사절. 그래서 이 왓절이 직접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앞에 있는 이 투쇼에.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왓을 관계대명사로 봐도 되고요. 의문대명사로 보면 무엇을 그들이 할 수 있는지를 세상 사람에게 보여주도록 허락해 줄 수가 있다. 연령에 상관없이 자기의 재능을 발휘할 수가 있어. What that 구별 또는 what which 구별. 선행사가 없으니까 what을 써야지. That which는 안 된다. 이걸 누가 썼어요? 시애틀에 사는 제시 윌리엄스. 독자지 뭐. 그치? 이 사설을 읽은 한 명의 독자야. 그치? 독자가 이렇게 반론을 핀 거야. 본문 2까지 내용이었고요. 본문 3. Letters to the editor. 또 역시 편집장에게 보는 편지. 사설을 읽고서 지금 독자들이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거야. 바로 지금 앞에 독자는 사설에 대해서 반박을 했죠. 그제? 반박하다가 영어로 또 뭐냐면 요 동사도 알아도 contradict. Dict가 말하다라는 뜻이야. Contra라는
반대한다 뜻이야. 반대로 말하다니까 반박하다. 또는 뭐에 모순이 되다 그 말이죠. 조금 아까 그 편지는 to disagree, 동의하지 않기 위해서, to object, 반대하기 위해서, to contradict, 반박하기 위해서였다. 그렇다면 자, 이 독자는 이 사설을 읽고 어떤 답장을 썼을까? Problems with young kids, 어린 아이들에 대한 문제들.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얘들아, 뭐뭐에 관한, 뭐뭐에 대한 할 때 우리가 about만 떠올리잖아. about을 쓰면 안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아, 뭐뭐에 대한 어려움, 뭐뭐에 대한 문제, 뭐뭐에 대한 어떤 힘듦 이렇게 있잖아. problem, difficulty, matter 이런 거 뒤에는 about이 아니라 with를 쓰는 거야. 그렇죠? 뭐뭐에 관한 문제점들 할 때 problems about이 아니라 about 쓰기도 하는데 with가 일반적이란 말이야. problems with young kids, 어린아이들에 관한 문제들. 이 프로그램이 어린애들한테 문제가 있단 말이야. 어린애들한테 악영향을 미친단 말이야. Dear Editor, 그렇다면 지금 이 독자는 사설에 동의하기 위해서네. 이거의 목적이 to agree, to consent, 찬성하기 위해서, 동의하기 위해서. 친애하는 편집자님, I agree 나오잖아. I agree, 저는 동의해요. agree는 자동사로도 쓸 수 있고 타동사로도 쓸 수 있어요. 여기서 자동사로 썼죠? agree with, to를 쓰기도 해. 나는 그 기사, 당신이 쓴 그 기사 동의합니다. agree의 반대말은 뭐라고? disagree. disagree with 하면 뭐뭐에 동의하지 않다. that, article이라는 명사랑 이 뒤에 붙어있는 대절이랑 동격관계란 말이야. 댓 이하라는 그 기사, 동격 접속사. 뒤에 완전 맞겠죠? 우리가 필요해. 리더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갖는 거야. 자, 이 투부정사의 목적어, 그 안에서도 또 목적어, 투컨스터의 목적어가 또 있죠? 우리가 이런,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more seriously, 더 심각하게 그렇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로 됐죠? recognize the problem, 문제를 인지할 필요가 있다. 얘는 동사가 아니라 지금 문맥을 보니까 투부정사라는 거 알 수 있죠? 투부정사끼리 병렬됐던 거야. 앞에 need의 목적으로 to consider 이제, 그치? 요 뒤에 있는 to recognize 이것도 need의 목적어란 말이야. 투부정사끼리 병렬될 때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의 to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랬어. 여기를 어떻게 했네? recognizing 이런 식으로 내는 거야. 왜 안 되냐? need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need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갖는 거야. 나는 대기하라는 그 기사에 동의합니다. 지금 대절 해석했더니 완전한 조이잖아. 조동사 목적어. 저 대신 뭐라고? 동격 접속사. what, which라고 안 되는 거야. 얘네들은 대명사 조작 독사가 아니라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더 심각하게 그렇게 고려할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라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기 위해서라고 말이야. 레코나이즈랑 같은 말이 뭐야? 아이덴티파이죠. 뭔가를 식별하다, 구별하다, 인지하다. 이게 identify랑 recognize 똑같은 말이에요. I think, 저는 생각해요. 동사 뒤에 되시니까 접속사고 생략할 수 있고 이 대절은 think의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명사적으로 쓰인 거죠. 자, 대절의 주어가 비어있어. 대어는 부사니까 주어 될 수 없어. 주어 자리에 대어가 들어있으면 이런 걸 유도부사라고 한다랬지. 유도부사 이때 대어는 해석하지 않아. 주어 자리에 있는 히어나 대어는 유도부사 해석하지 않아요. 왜 이게 이름이 유도부사야? 이 자리에 있던 주어를 동사 뒤로 유도한다고지. 유도부사야. A major problem 이게 주어고요. 좀 아까 얘기했죠? 뭐뭐에 대한 문제 할 때 about이 아니라 with를 쓴다. 난 생각해. 댓 이하라는 그지? 댓 이하란다. 나는 메이저 아주 큰 문제가 있다라고 난 생각한다. 대기하라고 생각한다. 뭐에 대한 문제야? 위드가 전치사야. 전치사.
Compete는 동사란 말이야. Compete 자동사로 경쟁하다지. 여기 왜 근데 동명사가 나왔을까?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니까. 전치사 뒤에 동사 쓸 때는 동명사를 들었어야 되잖아. 경쟁하는 거에 대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얘는 뭐니? 얘는 자 전치사 때문에 동사가 동명사가 됐어요. 동명사 바로 앞에 있는 명사나 대명사는 뭐야? 바로 그 동명사의 sense subject 의미상의 주어. 자, 요 ing가 동명사라고 가정을 해. 왜 동명사라고 가정을 해? 현재분사도 이렇게 생겼으니까. 현재분사 말고 동명사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동명사 바로 앞에 명사가 붙어있어. 지금처럼 kids 아니면 대명사가 붙어있어. 근데 어떤 형태로 어떤 격으로 붙어있냐면 소유격이나 목적격의 형태로. ing 앞에 동명사 앞에 명사나 대명사가 소유격이나 목적격의 형태로 나타내져 있다? 그럼 얘네들의 역할은 뭐냐? 바로 이 동명사의 뭐야? 의미상의 주어다. sense subject다. 그러면 왜 이거 의미상의 주어로 나타내죠? 만약에 얘들아 동명사 앞에 이런 게 붙어있지 않으면 동명사의 주체는 동사의 주체랑 일치하는 거야. 이 동명사의 주체랑 동사의 주체랑 일치하단 말이야. 근데 동명사의 주체가 동사의 주체랑 일치하지 않을 때 그때는 따로 동명사 앞에다가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내줘야 되는 거야. 어떻게? 소유격. 이게 원칙이거든. 소유격의 형태. 근데 현대형에서는 목적격의 형태도 가능하고 오히려 봐. 목적격을 더 많이 써. 원칙적으로 했다면 소유격이니까 his opposite 이렇게 하겠죠. 그치? s로 끝나는 얘들아 s로 끝나는 복수명사의 소유격은 opposite에만 붙이는 거야. 왜냐면 이거 다 붙이면 발음이 kids 발음하기 힘들거든. 이것도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 소유격이 원칙이지만 목적격도 가능하다. 이게 의미상의 주어니까 주어처럼 해석해야지. 아이들이 경쟁하는 것에 관한 큰 문제가 있다라고 난 생각해. TV 오디션 프로그램에 Children, 아이들은 usually 대개 Not as thick skin. Thick skin. 글자 그대로 thick이 두꺼운이잖아. Skin이 피부야. 피부를 가진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유사분사. 유사분사 아까 얘기했었지? 명사 뒤에다가 이들 붙여서 분사처럼 사용하잖아. Thick의 반대말은 thin이야. 자, thin skin다 하면 얇은 피부를 가진 거야. Thick skin다 하면 두꺼운 피부를 가진 거야. 뻔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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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능청스러운. 더 유명한 단어가 브레이즌. 처음 보죠? 브레이즌. 이게 뻔뻔한. 창피를 모르는 이런 뜻이야. 똑같은 말이 thick-skin, brazen. 이거의 반대말이 thin-skin, 얇은 피부를 가져. 야, 너 이렇게 피부가 두꺼워? 이게 영어에서 나온 거야. 너 이렇게 피부가 두껍다, 뻔뻔하다는 얘기지? 그쵸? thin-skin, shy, 수줍은, timid. 조심한 거. 자, 그 다음에 sensitive가 민감한 거죠? 민감한. 이런 게 반대말들이야, 이런 것들이. 이거는 결국 insensitive 무감각한 거야. numb 같은 것도 쓸 수 있어. numb이 뭐야? 마비된. 신체가 마비된. 뻔뻔한 것도 쓸 수 있어. 이런 거. 아이들은 대개 그렇게 뻔뻔하지 못해. 원급 비교죠. 얘들아 as라는 단어가 품사가 다양해.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as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왔어? 그럴 때 as는 부사로 쓰인 거야. 부사기 때문에 형용사나 부사 앞에 쓰일 수 있는 거야. 이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부사가 형용사랑 부사를 수식할 때 그 위치가 형용사 부사 바로 앞에 있잖아. as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올 때 as는 부사야. 뜻은. 굳이 해석을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해석한다면 그렇게 정도? 그렇게 뭐만 그렇게 뭐만하게. 근데 중요한 건 뭐니? 바로 이때 형용사나 부사가 조건이 있어. 반드시 뭘 해야 돼? 원급이래야 돼. 원급. 원급. 비교급 안 돼. 비교급 안 돼요. 최상급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 중학교 때 원급 비교라고 부른 거 아니야. 주어랑
주어랑 비교되는 대상이 대등할 때, 동등할 때 쓰는 표현이야. 원급 비교. 주어가 그렇게 뭐만 그렇게 뭐해. 자, 비교 대상을 나타내고 싶어. 뭐만큼 할 때 as를 붙여. 생긴 건 똑같죠? 그치? as. 근데 이 앞에 as는 그렇게, 뒤에 as는 만큼. 품사도 저 앞에 as는 무조건 부사인데 뒤에 as는 전치사가 될 수도 있고요. 요 뒤에 명사 목적어만 있으면 완전한 절이오면 접속사고요. 불완전한 절이오면 관계대명사. as가 관계대명사로도 쓸 수 있어. 참고로만 알아주세요. 요 as는 만큼. 뭐만큼 그렇게 뭐뭐한 뭐뭐하게. 이게 원급 비교하냐. 이게 만약에 얘들아 부정문이 됐어. 주어가 뭐만큼 그렇게 뭐뭐하지 않아. 이게 부정문일 때에는 요 앞에 있는 as를 so로도 바꿔 쓸 수 있어. 긍정문일 때는 이 앞에 애들을 so로 바꿔 쓸 수 없는데 앞에 not이 붙어서 부정문일 때는 요 부사 as를 so로 바꿔서 똑같다. 이거 처음 듣는 소리 하면 안 돼. 이거 다 중학교 때 다 배운 거야. 중2 때 나와. 중2 때 원급 비교. 이거 중2 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 부정문이니까 여기서 as는 so로도 바꿔 쓸 수 있다. 아이들은 대개 그렇게 뻔뻔하지 못해. as 뭐만큼? 자, 여긴 as가 전체로 쓰였죠? 명사 목적어밖에 없으니까 아이들이랑 어른들을 비교한 거야. 아이들은 어른들만큼 그렇게 뻔뻔하지 못해. 둔감하지 못해. and thus. 그리고 따라 thus 부사. thus를 접속사라고 말한 영어 선생님 새끼들 막 한심한 새끼들 한둘이야. thus, therefore 이런 거를 접속사래야. 환장한다니까 아주. 어? 접속사에다가 또 세모 치는 건 뭐야? 물어봐, 영어 선생님한테. 이거 세모 왜 치세요? 자기도 몰라. 그냥 습관적으로 치는 거야. 어? 옛날 자기가 배웠던 영어 선생님들이 그냥 세모 치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치려면 제대로 쳐야 되는데, 접속사에다만 세모 치는 게 아니라 막 아무데나 막 부사에다 막 세모 치고, 개판 5분전이죠. 그리고 따라서 부사야. 그리고 따라서 없어도 되는 말이야. The rejection. Reject의 명사죠. Reject가 거절하다, 거부하다잖아. 응? 자, 여기서 rejection 뭐겠어? 어? 탈락된 거지. 뽑히지 못한 거지. 시청자들한테, 심사위원한테 거부당한 거야. 응? The rejection. 탈락. 시청자들한테 외면 좋겠다. 어? 탈락과 그리고 public criticism. 공적인 그런 비난. 심사위원들이 살벌하게 심사평하잖아.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 독설 경연을 펼치잖아. 독설. 그게 원래는 우리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외국의 그런 그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심사위원들이 막 독설을 퍼붓고 그걸 막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아. 대중이나 참가자들이 오히려 고맙게 받아들여. 그래서 우리나라도 언젠가부터 심사위원들이 독설을 막 퍼붓단 말이야. 어른들은 그렇게 독설을 듣고도 버틸 수 있는데 오래 살았으니까 어린애들은 그게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심사위원의 비평 아니면 대중의 비평 댓글로 막 너 왜 나왔니? 막 이렇게 깜도 안 되는 게 왜 나왔어? 막 댓글이 달려있으면 얼마나 상처받겠어. 그리고 따라서 그 심사위원이나 대중에 대한 어떤 외면, 거부, 그리고 대중적인 비판 이런 것들이 eventually, 결국 마침내 result in, 아까 트리거 할 때 적어드렸죠? result in, 트리거, cause, bring about, lead to. 자, result in, 요인은 전치사야. 만약에 from 쓰잖아, 반대가 돼. result in은 뭐뭐를 초래해야 되죠? result from 하면 뭐뭐로부터 초래되다, 반대가 되는 거야. 초래할 수가 있다, 이런 감정. low confidence. 낮은 자존감. 자존감이 뚝 떨어져. 연예인 되고 싶어서 나갔다가 자존감이 그냥 한없이 추락해. Low confidence. Confidence가 자신 확신이야. High 하면 문맥이 반대가 되겠죠. 낮아진 자존심. 전치사 5배 목적어. 이런 느낌. Failure. 실패. 실패의 느낌. 심지어는 depression. 우울증. 얘들아, depress는 원래 누르다야, 누르다. depress, 누르다. 압박하다. 그래서 내 기분을 눌러. 그러니까 우울증. 그 다음에, 경제가 우리의 그, 살림살이 막 눌러. 불경기. 불경기는 depression인가 알지? 불경기. 경기 침체. 우울증. 우울증. 우울이란 말은 제일 많이 쓰는 게 depression이야.
괜히 참가했다가 자존감 저하, 실패, 그 다음에 심지어 우울증 이런 걸 초래할 수 있단 말이야. 어른은 괜찮은데 어른도 어? 소심한 사람들은 큰 상처를 받을 텐데 어린이 참가자들은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어. Failure 한단 말은 success죠. Success. 성공. 우울의 반대말은 뭐 기쁨, 만족, 뭐 그런 것들이 satisfaction 이런 거겠지. 필자가 지금 이 사설에 동의하는 이유, 사설이 뭐였는데 오디션 프로그램에 피해, 오디션 프로그램 없애된다. 동의하는데 다른 면에서 동의하는 거야. 폐지한다라는 면에서 똑같은데 우리 원래 사설에서는 그게 말 그대로 정말 실력을 뽑는 게 아니라 다른 요소로 뽑히니까 의미가 없다 폐지하는 이건데 지금 이 사람은 좀 다르게 동의하고 있는 거야. 폐지한다는 점에 폐지하자는 건 동의하는 건데 그 폐지해야 되는 이유가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다 나는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그저 너무 어리다. 투가 형용사나 부사 앞에 있으면 너무 매우 그지? 부사고요. 만약에 형용사나 부사나 뒤에 없어 따로 놀아 그러면 그때 또한이지. 이게 그 유명한 투투구문이야. 중학교 때 했던 거. 이 투 자리에 very 안됨 so 안됨. 자 만약에 얘들아 이 뒤에 투정사가 없어 여기서 그냥 끝나. 아이들은 그저 너무 어리다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이러면 이 투자리에 베리도 되고 소도 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뒤에 투부정사가 이어져. 이렇게 투부정사가 이어져. 이거를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용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 투부정사가 꼭 풀을 써야 돼. 소나 베리한데 이거 뭐 많이 했잖아. 이것도 많이 했고 어? 또 한 번 It is cold. 이랬대 봐. 비행신 줘요? 춥다. 오늘 춥다. 매우 추워. Very cold. So cold. Too cold. 이 경우는 다 된단 말이야. 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말을 입고 싶어. 매우 추워. 그래서 대신 그래서라도 있다? 그래서 나는 나가기 싫어. Don't want to 원어민 원화 그랬버리죠. Don't want to go out. 자 이렇게 절이 나오면 이때 대신 생략할 수 있었으니까 이럴 때에는 so만 답이 되는 거야. 이게 그 유명한 so 대꾸문이야. 우리 중학교 때 중3 때 이 so 대꾸문을 to로 고치고 뭐 enough로 고치고 막 이런 짓 했잖아. 그런 짓을 그렇게 많이 시켰는데 정작 서술형도 나오고 고등학교에 딱 올라오면 정작 어떨 때 so 쓰고 어떨 때 to 쓰고 이걸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헛거 가르치는 거야. 헛거. 이걸 변화시키는 거. 자, 이걸 만약에 뒤에 있지 않니? 이걸. 너무 추워. 그래서, 나갈 수 없어. 봐. 바깥으로 나가기에 너무 춥다니까 너무 추워서 나갈 수 없다는 얘기잖아.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 와서 너무 추워. 나가기 싫어. 나갈 수 없어. 결과를 나타내. 이럴 때는 투만 써야 돼.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소대 구분을 투투로 이렇게 고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해보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고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서 그걸 왜 실어놨냐.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so 형용사부사 대절 뭐 이거를 to 부정사로 바꿔 쓸 수 있다. 이걸 얘를 이걸로 고치고 이걸 얘로 고치라고 의도한 게 아니야 교과서에서는. 근데 그걸 일선 교사들이 학원 선생들이 그걸 잘못 이해해서 아 이거 이렇게 고치고 이걸 이렇게 고치는 문제 내야 되겠다 이렇게 낸 거야. 그럼 교수는 뭘 말하고 싶었던 거야. 뒤에 이렇게 결과로 대절일 때는 소를 쓰고 결과로 투부정사 나올 때는 투를 써야 된다는 말해주기 위해서 교과서를 그렇게 썼는데 그거를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엉뚱하게 가리킨 거고 그 엉뚱한 게 계속 답습돼서 답습 잘못된 게 계속 내려와. 그래서 이런 게 시험에 계속 나오고 니네 중학교 때 백발백중이나 뭐 그런 거 내신 콘서트 이런 거 보면 맨 이렇게 고치는 문제 나오고 서술형도 나오고 중학교 때 그랬잖아. 그치? 이런 거 아직도 내는 고등학교도 있어. 방문고. 계속 뭐 수준 높아서 저런 문제는 안 내지만. 자 여기에는 무조건 투를 써야 돼요. 뒤에 투부정사가 있기 때문에. Very
안 됨, 쏘, 안 됨. 나는 아이들이 그저 단지 너무 어리다. 그래서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없다. 그런 비판을 받기엔 너무 어리다라고 난 생각한다. 아이한테 너무 가혹해. 어? 크리티즘이 비판이야, 비판, 비평. 요 단어 아주 유명한 단어들아. harsh. 이게 뭐야? 가혹한. 혹독한. 같은 말. se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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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rsh. 이게 가혹한, 혹독한. 아이들한테 이 오디션 프로그램은 너무 가혹하다. 이 문장의 위치. 왜? 서치가 지시어라니까? 그런 비판, 그런 비평이란 말을 하려면 그런 비판이 앞에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앞에 나와 있잖아. 어, mediation, 대중의 외면. 여기 public criticism 나오잖아. 대중의 비판. 대중의 비판이 그런 비판이야. Such criticism이 가리키는 게 앞에 있는 public criticism. 그래서 이 문장의 위치가 결정되는 거야. 반드시 이 문장은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런 비판이라고 말하려면 그런 비판이 가리키는 게 바로 앞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중의 비판이야. 시청자들의 비판. 이걸 누가 썼어? 세라 드루란 이 독자가 쓴 거예요. 세라 드루란 독자가. 샌디에고 사는.